난 이병건이야. 저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왔어. 내가 공격받는다면 나를 지켜줄 동물, 가로치고 곤충, 월드컵 조종 가능 월드컵 할 거예요. 16강이고 나 화장실을 가는 걸 깜빡해가지고 말이야. 화장실 갈 타올 테니까 어떤 곤충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나 이병건이야. 바람이 날리는 쓸쓸한 경기장, 강철 심장 고동치는 길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아이언리버. 그림이 그린 금님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잡장맨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들리사이로 구독 끼워넣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뚜루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미나제야. 사나이들의 승부. 힘껏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자꾸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자꾸 구독을 해. KN 페이퍼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갈 거야. 갔다 옵니다. 나 이병건이야. 날리는 쓸쓸한 경기장, 강철 심장 고동치는 미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힘껏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 강철 심장 고동치는 미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힘껏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있잖아요. 아이언 리거. 이게 갔다 온 거야. 내가 네 지미 창맨. 지미 창맨. 지미 창맨. 시저 MD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1번째 생일을 맞는 침착맨으로 바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월드컵 할 거예요.
바람을 가르는 쓸쓸한 경비자 강철 심장 고동치는 미래 영웅들 이게 거슬리는구만. 아, 상당히 거슬려. 베라처먹을 상당히 거슬려. 아, 개 같은 거. 자, 내가 공격받는다면 나를 지켜줄 동물 곤충 월드컵입니다. 조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공격을 받았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나를 지켜줄 곤충을 고르면 되겠어요. 가장 든든한 곤충 또는 동물을 고르면 되겠죠. 자, 16강이고요. 메뚜기 1500마리 대 악어 15마리. 얼핏 보면은 악어가 15마리가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메뚜기 1500마리가 메리트가 이제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메뚜기는 일단 공중년이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공격받았을 때 메뚜기가 좀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체수가 또 많기 때문에 뭐 일종의 뭐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30명, 100명이 있다고 쳐도 눈깔구멍에다가 메뚜기 하나씩 집어넣으면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만 집어넣어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뚜기는 이제 또 죽더라도 또 곤충이 또 그 로테이션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배에서 계량종으로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배가 고프면 또 미래식량으로 또 잡아먹어도 또 금방금방 개체수를 그 회복하기 때문에 메뚜기 1500마리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식사가 이제 좀 힘든데 식사는 오히려 악어 15마리가 좀 더 그 지출이 좀 많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어 15마리? 좀 약간 느려. 기동성이 좀 후져. 그죠? 악어는 좀 기동성이 후집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닭전 아닌가? 이건 밸런스 차이. 악어는 가죽 명품으로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악어는 알 까고 새끼 키우고 뭐 해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하지만 메뚜기는 금방금방 불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메뚜기 농장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쇼핑몰 해도 어떤 그 수익성으로 봤을 때도 메뚜기 1500마리가 압살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악어 15마리 고르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르건즈. 르건즈는 이제 파충류 좋아하기 때문에 집이 동물원이거든요. 르건즈 아니면은 다 작전이지 않을까. 메뚜기 1500마리로 갑니다. 자, 다음 대결. 자, 16강 두 번째 경기 모기 300마리 대 사자 3마리. 야. 모기 이거 100마리 300마리면은 한 10마리당 아디다스 모기 한 마리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모기 구성이. 모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디다스 모기 한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하나씩 있어야지. 각다귀 정도 큰 거. 그래서 곤충이 좀 아무래도 좀 그거죠. 뭐 사자 세 마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자 세 마리를 제가 데리고 다니면은 뭐 간지는 나겠지. 와우에서 이제 황야의 땅에서 막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들 막 돌아다니는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데려다니면서 압박을 좀 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자 세 마리는 전투력은 아주 뛰어나고 기동력도 뛰어나지만 이제 시민단체로부터 혹은 이제 정부로부터 규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입마개를 안 해서. 이렇게 큰데 입마개 안 하고 다니면 이제 지탄받거든요. 손가락질 당하고. 제가 또 이제 사회생활을 또 하고 하려면은 또 다른 외부 이제 평판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자 세 마리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지만 모기 300마리한테 입마개 안 채웠다고 지탄받을 일은 전혀 없다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구벌레는 얘네가 이제 모기 이제 새끼들, 애벌레, 장구벌레들은 또 그 개천이나 이런 데서 먹이사슬 그 구간에서 그 다른 물고기들이나 뭐 그런 생명체들의 좋은 그 단백질 보충 요소예요. 단백질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생태계 이제
그 돌릴 때도 아주 좋지 않을까. 좀 생태계가 파괴된데, 좀 물고기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가가지고 모기 한 100마리 정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좀 나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모기는 소음 공격만으로도 게임 셋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암컷 모기만 피를 빨거든요. 이제 산란기의 암컷 모기죠. 산란기의 암컷 모기들이 철분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사람의 피를 직접적으로 철분을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게 되는 경우인데, 수컷은 그냥 나무나 이제 풀 같은 거, 이제 진액 같은 거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모기 300마리 중에 전투 요원은 넉넉하게 봐도 한 반절해서 한 150마리밖에 되지 않지 않나. 하지만 이제 소리 공격은 수컷들도 할 수 있고, 겨울 되면은 이제 그쵸, 겨울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다 뒤져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시골이나 일반적인 그냥 환경에서는 겨울에 다 얼어 죽겠지만, 아직까지도 모기가 있어요. 겨울철인데. 왜냐? 난방을 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 거기서 살고 하기 때문에 도시 모기들은 이런 거 걱정 없다는 거. 저는 모기 300마리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사자는 입마개가 제일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모기 증오하는 사람들이 막 좀 있는데, 그 정도로 모기가 이제 어그로 능력도 뛰어나고, 만약에 이제 공격을 받아. 근데 이제 사자가 있으면은 사자를 피해서 나를 공격할 거야. 왜냐? 사자 세 마리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가장 약한 애가 누구야? 저잖아요. 저를 공격할 텐데 모기 300마리 저 있으면은 모기 그 어그로, 그 모기가 그 어그로 끄는 것 때문에 나를 직접적으로 좀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 디아블로 2 보면은 이제 그 스웜들 있잖아. 그런 느낌인 게 있죠. 그래서 모기 300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곤충이 너무 유리한데, 동물보다는. 목으로, 목으로로. 자, 까마귀 100마리 대 파팔로 25마리. 까마귀 100마리는 제가 봤을 때는 까마귀 100마리가 좀 좋은 게, 자꾸 개체수 많은 쪽으로 가긴 하죠. 까마귀 100마리가 괜찮은 게 그 간지야 일단. 그렇죠? 와, 메디브 100마리. 그리고 스웨인 느낌 가능하죠? 스웨인 느낌. 이 주변에 까마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 어떤 자판기도 이용을 해요. 알아요? 인간 세상의 자판기를 이용해요. 아, 인간 세상의 자판기가 아니야. 까마귀용 자판기를 만들어주면 까마귀가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 까마귀 자판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돌 같은 거를 넣어놓으면은 뭐가 나오게 하니까 계속 돌을 주워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속 먹이를 빼먹었다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려져 있는 거 얘네가 주워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어 먹이로 바꿔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물이 안에 있는데 이게 먹기가 힘들면, 호리병 같이 되는 데서 먹기가 힘들면 거기다가 이제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수면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한대. 까마귀가 진짜 머리가 좋대요. 그리고 원한이 있어. 만약에 까마귀가 누가 나를 해코지했어, 어떤 인간이, 그러면은 걔를 눈여겨봤다 기억을 한다는 거지. 기억을 해서 지나가다 보이면 공격을 한대. 공격한대. 굉장히 뛰어난 까마귀. 그리고 버팔로도, 근데 그 정도는 가능하죠. 나 싫어하는 그 생명체 기억했다가 원한을 품고, 이 정도는 버팔로도 다 가능하죠. 근데 일단 그 공중유닛이라는 게 좀 마음에 들고, 까마귀는 좀 약간 간지 부분에서 간지 점수가 좀 있죠. 버팔로? 버팔로도 좀 간지가 버팔로도 좀 멋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 서부 그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딱 하고, 25마리면은 말이 25마리지 눈앞에서 25마리 있으면 진짜 많은 거거든. 딱 버팔로 위에 딱 등에 타가지고 그 편대 주행 같은 거 딱 하면은 간지지. 버팔로 헤어스타일이 침착맨 머리인데, 무슨 침착맨 머리예요. 직박이형 머리지. 직박이형 머리 맨날 저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직박이형 보면은 왜 이렇게 형은 그 유커보다 더 유커 같다고. 패션이나 이런 게 너무 유커 같아. 그래서 명동에서 진짜 명동에다 갖다 놓으면은 모르고 그 가이드 아저씨가 데려갈 것 같아. 자기 그 챙겨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정도야. 유커야, 유커. 요즘에 이제 유커들이 좀 발길을 끊었다고 하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중국인들이 특히 이런 머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에 놀러오는 중국인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중국인들인데 어떤 머리카락 아저씨, 중국인 아저씨들은 스포츠 머리를 특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중국 아저씨들은 직모가 되게 많아. 그죠? 특히 많아. 특히 직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정부 정책이에요? 직모가? 뭔 정부 정책이야? 유전자 DNA가 정부 정책으로 그게 돼? 안 되잖아. 중국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데. 유전자도 통제해? 유전자도 관리해? 중국 정부에서? 직모령 내려서? 곱슬머리 보고 저 헤어스타일은 해로운 헤어스타일이다. 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공중예술 좋아하고 까마귀가 매체 같은 데서 멋있기 때문에 또 메디브도 있고 스웨인도 있고 저는 좀 왼쪽인데 여러분들 뭐 버팔로 좀 변호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버팔로 얘는 그리고 난 얘가 문제인가 뭐냐면 관리도 문제가 있는 게 얘를 걸어다니는 애들이니까 어떻게든 키워야 돼. 도시에서 만약에 도시에서 얘를 키우려면은 야 니네들 알아서 쉬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와? 하면은 얘네가 어디로 다 퍼져도 눈에 띄어가지고 다 잡혀가. 동물원 같은 데나 막 그렇게 잡혀가. 그쵸?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 근데 까마귀는 야 너네 어디 좀 쉬었다가 와 하면 쫙 퍼졌다가 다시 모이기가 좋단 말이야. 점조직 형태로 그 운영하기가 좋단 말이야. 그쵸? 아 그래가지고 저는 까마귀 100마리 버팔로 없죠? 버팔로 그 변호할 사람 없죠? 그럼 넘어갑니다. 깨매기로 닭 버팔로? 까마귀는 방어력이 없어? 만약에 누가 나를 공격해 일단 지켜줄 수 있는 동물이잖아? 포인트는? 까마귀가 계속 그 편도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게 할 수 있잖아. 공격을 할 수 있잖아. 시야도 좋고 정찰도 좋잖아. 정찰도 좋아. 정보력도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오작교 알죠? 그 뭐지? 7월 7석? 그거 보면은 다리 만들어주잖아. 까치랑 그쵸? 까치랑 까마귀가 오작교 만들잖아. 그것처럼 얘네는 내구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까마귀 100마리가 이렇게 딱 그 매직 카페처럼 만들면은 알라딘 놀이 가능. 그쵸? 얘 타고 이제 막 나도 비행 능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100마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를 타고 이렇게 슉 그 카페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타. 그럼 앞에서 이렇게 가. 그럼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래서 다리처럼 공중 다리처럼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까마리가 한 100마리가 아니고 한 2000마리면 차를 타는데 막혀. 강변북로 가는데 막혀. 까마귀 소환. 바로 나는 나만의 그 강변북로 위에 만들어가지고 슉. 그게 좀 아쉽네요. 차는 못 태울 것 같아. 100마리 정도면. 버팔로 뿔 손잡이 가능. 그게 뭐야 손잡이 가능한 게. 버팔로는 아무래도 좀 밀리죠. 저 까마귀 100마리. 자 다음 곰. 아 이거는 좀 그렇네. 사진을 좀 우악스러운 걸로 썼네. 아니 곰 사진을 이렇게 쓰고 불개미는 이렇게 위압감 없는 거 좀 뭐야. 어? 그 뭐라 그래 그거? 그거 고기 그거 비채냥 그거 뭐라 그러죠? 육포 같은 걸로 이렇게 사진을 위압감 없이 해놓으면 어떡해. 곰 5마리 와 근데 진짜 곰 5마리 끌고 다니면 포스 진짜 오지겠다 그죠? 곰 5마리인데 색깔이 다 달라. 만약에 비스트마스터야 완전. 렉사르가 미샤 한 마리만 데리고 다녀도 포스가 후덜덜한데 곰 5마리? 미쳤지. 불곰이 그리즐리 베어야? 불곰이 그리즐리 베어인가? 그리즐리 베어 코디악 베어도 그리즐리 베어잖아 그치? 근데 반달곰은 좀 전투력이 좀 떨어진대. 북극곰, 흑곰, 불곰, 팬더는 그냥 그거 커염둥이 마스코트 담당.
위 베어 베어스 보면은 북극곰, 팬더, 그냥 불곰 이렇게 있어. 팬더는 곰이 아니라고요? 아 곰으로 해주면 안 돼요?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팬더는 근데 부르면 안 올 것 같아. 대나무 처먹느라. 팬더 곰 맞대. 근데 팬더는 곰이 맞는데 세분화돼서 종이 아예 따로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팬더 곰 맞대. 왜냐하면은 쿠마 고르고 그거 EP로 고르면 팬더 나온다고. 팬더도 곰 맞대는데. 핑크 팬더? 그 핑크 팬더는 그 팬더가 아니잖아. 블랙 팬서 할 때 그 팬서잖아. 그 막 날렵한 그 고양이과잖아. 아무튼 맞다고 해 그냥? 다 맞다고 하래. 곰 다섯 마리랑 불개미 100마리. 불개미가 물리면은 막 그 막 부어오르고 그거 그건가? 100마리? 이게 그 메뚜기 1500마리랑 비교하면은 너무 그래. 그치? 너무 밸런스 파괴야. 메뚜기는 비행 가능하고 눈에도 다 들 수 있는데 눈에 들어갈 때 너무 기동력이 떨어져서 좀 후질 것 같긴 해. 근데 단 좋은 거, 좋은 거는 불개미 100마리를 일단 분양을 받아. 받아서 얘를 엄청 키워. 키워서 막 1000마리, 2000마리, 5000마리, 막 만마리, 막 억마리 막 키워. 키워가지고 지하세계 건설을 할 수 있어. 그죠? 불모지에 나만의 제국을 만들 수 있지. 방청소도 되지. 조종 가능하니까. 아 여왕개미 패키지 없어요? 근데 불개미가 아마 개미들이 그런 종류가 있거든? 남의 종 개미 쳐들어가가지고 죽여서 애벌레만 데리고 와가지고 알이나 애벌레만 데리고 와 물고 그래서 자기 둥지로 와가지고 얘를 부화시켜서 노예로 써. 실제 인간 세상같이. 그래서 걔는 계속 태어나면 일만 해야 돼. 근데 불개미, 그게 불개미인지는 몰라. 근데 개미 세계가 그런 게 많대. 그리고 막 뭐더라? 되게 막 잔인한 게 많더라고. 좀 얘네도 이제 일종의 그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100마리인데 좀 적죠? 곰. 아 근데 곰은 입마개도 문제고 얘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 전에 말했던 애가 누구지? 입마개에 말했던 애가 누구지? 사자였죠. 사자 세 마리. 사자 세 마리도 사실 밀렵꾼이 좀 그건데. 근데 사자는 뭐 건강식품으로 이용할 게 없는데 얘는 건강식품 덩어리야. 그죠? 쓸개랑 발바닥이랑 건강식품 걸어다니는 어그로꾼이야. 이거 도둑 안 맞으면은 이거 진짜 용한 거야. 이거 얘 곰 다섯 마리 데리고 이태리 거기 가잖아? 그 어디야? 로마의 휴일 그 찍었던데? 거기 막 그 도둑들 많은데? 다 훔쳐가. 다 소매치기 당해 얘 데리고 가면. 거기는 소매치기가 극성이라 가지고 곰도 훔쳐갈 수도 있어.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그냥 가져갈 거야 아마. 그래서 이태리 그런 데 가면 곰을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앞으로 매야 돼 곰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방을 뒤에다 매면은 곰을 뒤에다 매면은 그냥 가져가라는 거고 옆으로 매면은 반절 정도 가져가라는 얘기고 앞에다 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킬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안 그러면 이거 못 지키죠. 그래서 이제 뒤에는 100% 훔쳐가고 옆으로 매면 50% 훔쳐가고 앞에다 매면은 지킬 수 있고 그 얘기 있어요. 아주 도난도 많이 당하고. 저는 관리는 불개미인데 그냥 왠지 그 이 사진도 좀 잘 썼고 간지 때문에 곰 다섯 마리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능이 되게 좋거든 곰 다섯 마리가. 그래서 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계곡 같은 데 풀어주면은 연어 농장 되죠. 연어 다 잡아오죠. 왜냐하면 조종 가능하니까. 지 먹을 거 좀 내주고 내 거 좀 잡아오라고 하면 그렇죠. 연어 농장 가능하니까. 좀 곰 연어 무한 리필.
자, 다음 사냥개 50마리 돼지 100마리 되무룩 캐머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냥개 50마리 아 이거는 진짜 입마개 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있어. 내가 공격을 받아. 근데 그게 공격하는 사람이 강영웅님이야. 사냥개 1000마리가 있어도 안 돼. 못 막아. 그냥 사냥개가 아 물려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냥개가 다 끼기깅 하면서 제압이 되기 때문에 강영욱 씨가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 50마리가 100% 나를 지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돼지들이라면은 돼지 조련사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 돼지 100마리가 낫지 않을까 딱 했는데 와 태세 전환. 마장동 가면 학살당한대. 마장동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마장동인가? 독산동 그 정육 그 하는 그 센터? 그 축산 그 뭐라고 그러지? 도살 센터? 그 동네에 조직폭력배가 없다고? 조직폭력배가 막 세금 거들라고 오면은 그냥 다 칼 들고 막 그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뭐라고 해야 돼? 우악스럽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돼? 막 이런 거 막 중식도 비슷한 걸로 막 맨날 이렇게 고기 썰고 이러니까 칼을 엄청 잘 다루니까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봤는데? 루머겠죠? 당연히? 근데 어디서 봤어? 어 힘도 좋고 막 한다고 해체업자, 해체업자. 자, 그래서 저는 아 식객에서 보신 것 같아. 아 그 얘기 식객에서 나와요. 근데 식객에 좀 약간 검증 안 된 얘기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식객에서 좀 검증 안 된 것도 좀 많잖아. 그냥 도는 소문 같은 것도 많잖아. 저는 돼지 100마리, 돼지 100마리로 할게요. 되무룩이 그 아 코끼리 한 마리 미쳤다. 오히려 개 막 아예 어중간하게 막 다섯 마리 열 마리 있는 것보단 코끼리 한 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 코끼리 한 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코끼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간 빼고 지능이 가장 높다고 들었거든요. 돌고래 뭐 코끼리 뭐 고래 그 누구야 그 무슨 돌고래 있죠? 그 사냥하는 돌고래 범고래 뭐 범고래 정도 막 되게 좋다고 하는데 코끼리가 되게 좋대. 그래가지고 얘네는 매장 풍습도 있을걸? 어 그죠 무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코끼리는 죽었을 때 시체가 없고 맨날 사라져가지고 뭐 누구 학자가 뭐 했는데 얘네가 그 데려가가지고 묻는데 가족 무덤이 있고 얘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막 계속 길들이려고 해가지고 인도 코끼리 같은 것들이 이제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다가 탈출을 하거나 하면은 때로 다 자기 그 패밀리 불러가지고 습격한대 마을 같은 거 복수한다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그게 좀 얘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매질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를 그냥 그 루트를 그냥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아무튼 코의 컨트롤 이 미세한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대단한 거고 그거는 이제 똑똑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훈련으로 통해서 하는 거지. 아무튼 코끼리 든든하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얘를 어떻게 키우냐 이거야. 좀 힘들죠. 뇌절오소리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에나 다섯 마리는 이거는 근데 현실성이 있어요. 얘를 남아공 같은 데를 가면은 남아공 갱단이 하이에나 목줄 채워가지고 가지고 다녀. 미국이나 이런 데 갱단은 사냥개 같은 거 끌고 다니잖아. 거기 남아공 이런 데는 케냐 이런 데는 갱단이 하이에나 끌고 댕겨. 실제로. 그래서 진짜 무서워. 내가 그거 사진만 봤거든? 동영상은 아니고? 아 나이지리아 갱단이야? 아무튼
아 그거 내가 봤어 진짜로. 사진 그 유명해가지고 한때 유명해가지고 나왔었을 거야. 진짜로 그 하이에나가 그리고 실제로 대가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기동성이 딴 애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대. 물론 떨어진다는 수준이 인간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가 대가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 대가리 턱뼈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다 씹어먹어. 뒷다리가 짧아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얘가 잘 못 그 못 뛰어서 사냥할 때 이제 무리로 포위하는 진형을 짜가지고 이제 사냥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사냥도 하고 얘가 이게 아구 힘이 엄청 뛰어나니까 그 사자 같은 애들과 공격해가지고 사냥감을 뭐 만약에 잡아 가젤 같은 거나 막 이렇게 얼룩말을 잡아서 이제 지쳤어 막 뛰어댕기느라 막 사냥하느라 다 지쳤어 그때 얘네가 이제 깽단이 하이에나 깽단들이 어슬렁어슬렁 오면은 사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대 그래가지고 그 딱 사자가 잡은 거 딱 어슬렁어슬렁 가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섭취하고 물론 썩은 고기도 먹어. 그래서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되게 약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다 하는 거야. 얘네는 사냥도 하고 남의 거 강탈도 하고 그냥 버려진 거 먹고 남은 것도 먹고 막 뼈까지 뼈채로 다 씹어 먹으니까 실제로 하이에나도 삥 뜯어. 맞아. 하이에나도 삥 뜯어. 그래서 하이에나 쓸 거면 근데 쥐 때 써야 돼. 이 쥐 있네. 얘 쥐 아니야? 그러면 얘 사삼? 아 얘기예요? 아 하이에나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 달라? 아빠가 다른가? 아 나 쥐가 뻔뻔하게 하이에나 뒤에 있나 했네. 쥐래 자꾸. 쥐 귀엽다 이거. 그죠? 하이에나가 그 동물원에 있을 때 난 그거를 봤어. 하이에나가 딱 갔는데 어린이 대공원이었나? 계속 돌아. 이 우리에서 계속 돌아. 계속 이 안을 계속 돌아. 그냥 하염없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계속 돌아. 그 정신병 걸려서 그런 징조가 있대. 동물원이 아무리 잘해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아무리 그 동물 막 케어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해도 그게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무료하잖아 그 안이. 맨날 다 아무리 신경 써서 막 뭐 이벤트를 해주고 하더라도 그게 뭐 계속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말이 많았었어요. 찬반이 있었고 결국은 뭐 이런 뭐 동물원 그 옹호론자들은 아마 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실제로 동물을 보고 이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도시인들은 동물원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사실은 인간 본위에 인간의 기준으로 다 이제 좀 다른 생명체들을 대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런데 왜 동물원만 그거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옛날에 인간원도 있었대. 코끼리 배우 해도 될 듯.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 막.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 동물원은 근데 확실한 건 그래요. 저 같은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동물원에 가면은 신기해. 재밌긴 해. 워낙 다채로운 동물들이 많고 거기 실제로 볼 기회가 확실히 없고 근데 또 그런 동물들이 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정신병 걸리고 막 한다는 얘기 들으면 또 이게 또 없어져야 되나 이러기도 하고 그냥 오락가락한 거지. 동물은 없애야 된다고 정육점은 왜 없애? 오락 인간인데 어쩌겠음. 아무튼 얘기가 뭐 좀 딴 길로 샜는데 코끼리 한 마리 대 하이에나 다섯 마리면은 저는 하이에나 아니 코끼리 한 마리
코끼리가 그리고 수명도 엄청 길어. 70년인가 살을 거야 아마. 얘가 거의 인간 정도로 살아요. 이렇게 등치가 큰데 어떻게 이게 그 내장 기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 내구도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코끼리 한 마리가 무슨 메뉴 이름 같대.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처럼? 코끼리 한 마리. 아니 메뉴 아니에요. 코끼리 부위별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크면 대사가 느려서 오래 산다고. 그래서 저는 근데 코끼리가 막 마냥 느릿느릿한 것도 아니잖아. 생활을 막 다 할 거 다 하잖아. 거북이 같이 막 극단적으로 막 대사가 엄청나게 느리게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까 평상시 생활, 평상시 생활. 행동이 느려야지 대사가 느린 거 아니야? 상관없는 거야? 그래? 나무늘보도 대사가 느려서 행동이 느린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대사가 느리게 진화를 하면 오래 살잖아. 대사가 빠르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대사가 빠르면 장점, 뭐 대사가 느리면 장점. 먹고 사는 게 느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느리면은 그게 좋으면 다 다른 동물들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무늘보는 되게 독특하게 진화한 그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어떻게든지 민첩하게 그리고 강하게 진화를 해왔단 말이야. 왜냐면 먹이를 두고서라도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내가 얘를 잡아먹냐 잡아먹히냐의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종과의 싸움이 점점 강하고 혹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아예 민첩 쪽으로 빠져서 민첩 그 포인트 민첩에 다 둬가지고 피한다거나 뭐 아니면 혹시 막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키오피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화를 하는데 나무늘보는 되게 독특하게 진화한 게 빨리 움직이고 강하고 등치가 커지면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돼. 그쵸? 왜냐면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그럼 얘는 뭐 벌새 같은 경우는 막 17시간 처먹고 막 이런다며. 막 7시간인가 처먹고 막 어? 근데 나무늘보는 되게 독특하게 진화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은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안 들켜 포식자한테. 일단 다른 뭐 보호색 계통의 어떤 숨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죠.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대신 밥도 조금만 먹어.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밥도 조금 먹을 수 있고 조금 먹으니까 더 안 움직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오히려 역으로 가서 이걸 역으로 가네.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은 게 강하다고 한 것처럼 나무늘보가 살아남은 게 먹히니까 이 아마존 세계에서 먹히니까 이제 살아남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나무늘보를 가려주는 밀림이나 정글 같은 게 없어지면은 나무늘보는 그렇게 신진대사나 뭐 어떤 그런 안 움직이는 쪽으로 올인을 했는데 가려주는 게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뒤지는 거야. 그리고 원주민들도 안 먹는데. 원주민들 그 맛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대. 나무늘보가 워낙 느려 터지고 그러니까 그거 저거 먹으면 게으름뱅이 된다고. 딱 봐도 그냥 먹기 싫잖아. 괜히 이거 먹으면 이제 게으름뱅이 될 것 같잖아. 게으름뱅이 고기 같잖아. 그래서 안 먹는다는데. 물론 그래놓고 고기가 맛있으면 잡아먹었겠지만 고기도 맛없나 봐.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나무늘보가 이 발톱이 엄청 세대는데. 그리고 여기 병균 다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은 여기 독공이 가능하잖아. 발톱에다 병균 엄청 드글거리니까. 춤추는 사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움직이고 쓸데없고 게으름뱅이 웃으면서 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 있죠. 도시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이런 데 오지 있잖아. 가잖아요. 가면은 도시 사람들 자체가 엄청난 그 병균 덩어리를 그 세계에는 없는 병균을 엄청 달고 다녀가지고 우리는 그 막 뭐 주사 맞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가면은 그거 거기가 완전 위험해진대. 그 마을이 그쪽에는 이제 접하지 않은 그런 거라서 그것도 있대. 나무늘보는 지방이랑 근육이 거의 없어서 먹을 게 없음. 먹어보셨어요? 왜 유유하면서 말씀하세요?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데. 저는 코끼리 한 마리. 둘 다 관리하기 힘들 거라면은 코끼리 한 마리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하려면 마차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코끼리 한 마리로.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도 탈 수 있잖아. 코끼리 아저씨. 뭐 제가 뭐 안산 단원구 코끼리 아저씨 해가지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도로로 다녀. 그 옛날에 막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 도로에 차도에 말 타고 다니는 게 합법인 거 알아요? 말도 다녀도 돼요. 예. 네. 다녀도 돼. 그래가지고 그 말 이동할 때 막 이렇게 뭐 그것도 한대. 가까운 데는. 그래가지고 코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코끼리 그 똥 싸는 거 그 동남아 가면 똥바지 있어. 코끼리 그 엉덩이 쪽에 똥바지 이렇게 해놔. 똥 싸면 아무데나 지르지 말라고. 똥 싸면 여기다 이렇게 후두둑 하면서. 마차에 있는 말도 있잖아. 그죠? 마차에 있는 말도 있어. 관광지 가면 마차에 말 이렇게 똥 받는 거 있어. 당나귀 같은 거에.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상어 3마리 물속 기준. 얘는 이제 물속에서만 이제 좀 지켜줄 수 있는데 물속 기준이 내가 물속에 있을 때만 말하는 거겠지. 코뿔소 10마리. 근데 난 상어는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해. 왜냐면 그냥 좀 매체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영화 같은 거나. 상어는 항상 그 정다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 모든 창작물에 다 원흉 막 뭐 폭력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아, 애기상어? 애기상어 있네. 그리고 코뿔소 10마리. 코뿔소는 근데 좀 내가 속 터질 것 같아. 얘가 코뿔소가 시력이 거의 없대. 그래가지고 그 시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 청력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의존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얘랑 막 의사소통할 때 좀 답답할 것 같아. 야 여기다 갖다 봐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공격하는 게 달려드는 거잖아. 공간이 그만큼 안 나와. 도로에서 도시에서 얘 갖다 박는 게 실제로는 막 어느 정도라고 그러더라? 얘 갖다 박는 게 엄청 세대. 거의 뭐 덤프트럭 갖다 박는 거랑 비슷하더나? 버스? 버스 정도야? 인정사정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얘가 코뿔소 옛날 버전 있거든. 옛날 버전? 그 코끼리 옛날 버전이 매머드잖아. 코뿔소도 옛날 버전 있어. 그 사자도 옛날 버전. 그 샤벨 타이거 있듯이 얘도 옛날 버전 있는데 뿔이 세 개인가 있어. 걔는 진짜 무서워 보이더라. 지금은 이제 두 개잖아. 근데 다 이제 체구가 다 작아졌지. 너프가 많이 됐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출시할 때는 OP야. 출시할 때는 다 OP인데 시간 지나면 밸런스 조정 때문에 좀 너프가 많이 돼서 이제 좀 밸런스 맞추면은 한 이 정도 코뿔소 정도 되는 거죠. 출시 직후에는 OP였어요.
뿔 세 개였어. 전 상어는 그냥 이거는 이것만큼은 뭐 이론을 떠나서 그냥 막 정 그 마음이 좀 안 가가지고 코뿔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마 세 마리 대 독수리 30마리. 하마는 그 실제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대항해시대 3에서도 보면은 입만 있는 생물 해가지고 뭐 발견물로도 나오고 실제로 엄청 포악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하마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저 동영상 봤거든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구를 막 해가지고 서로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구가 더 큰 애가 앙 닿잖아? 만약에 이런데 그냥 그 닫은 만큼 패이는 거야. 부상이 이게 그냥 얘네도 야생동물들이 싸움을 왜 피하냐면 싸워서 이기더라도 부상을 입으면은 그 후에 뭐 여기 뭐 덧나거나 여기 가동을 못하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최대한 피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막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막 갖다 대서 막 싸우던데? 그리고 막 악어 같은 그냥 밟아버리고 막 그냥 진짜 무서워. 그리고 그 똥 쌀 때 그 뒤에 꼬리 있잖아. 꼬리로 탁탁탁 쳐가지고 다 흩뿌려 똥을 팍팍.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 표시한대 똥으로 팍팍 쳐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얘는 좀 옆에 막 똥 터트리고 이러면은 좀 싫을 것 같은데 전 독수리 30마리를 고를 수가 없어요. 까마귀 봐라. 까마귀 뭐냐? 독수리 30마리를 고를 수가 없는 게 그 옛날에 그 독수리 반짝이는 건 줄 알고 집으로 갔다가 그 대머리 그 아니 반짝이는 게 아니고 먹이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독수리들이 거북이를 잡으면 공중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린대 바위 같은데. 그래서 껍데기 그 깨가지고 안에 소갈맹이 먹으려고. 근데 가다가 딱 놨는데 대머리 아저씨한테 딱 놔가지고 대머리 아저씨가 죽은 거야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가 독수리 30마리 하면 그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인 중에 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독수리 30마리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살려야 한다. 제가 무조건 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똥이 더럽지만 하마 세 마리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뭐 반짝이는 거에 막 이렇게 좀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독수리 대가리와 사자 몸이 달린 신화 속의 동물인 이제 그리핀인가 그리폰인가 그리핀인가 이게 뭐 그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폰이 그 특성을 가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리핀들은 그 보석 같은 걸 막 수집해가지고 자기 둥지에 막 모아놔. 그래가지고 그 헌터들은 얘 둥지에 가면 보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둥지에 엄청 모아놔 반짝거리는 걸. 자, 그래서 저는 하마 세 마리 독수리 너프 전이라고 합니다. 출시 직후 독수리 출시 직후. 자, 8강입니다 8강 하마 세 마리 대 돼지 100마리. 근데 이 돼지가 가축이에요. 가축돼지야. 얘네는 몇 대를 걸쳐서 엄청 많은 대를 거쳐서 그냥 사육만 됐어. 그래서 그냥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워지는 그런 종이야. 원래 멧돼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뭐 이렇게 딱 풀어줘도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려고 울지 막 뭐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게 100마리 대 사자 3마리 붙으면은 처음에는 떼거지에 놀라서 하마가 좀 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돼지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야 한번 물어볼까? 딱 물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죠? 물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월드컵은 아니지만 좀 든든함의 차이가 있죠. 하마 딱 세 마리 어? 앞에 양옆에 딱 있으면은 든든한데 돼지는 100마리 있으면은 괜히 그 뭐야 그 돼지 그 병 있잖아 그 뭐야 구제역 구제역이라도 터지면은 그 알죠? 그 구제역 터지면은 돼지 그 생매장하는 거 나도 같이 그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해서 나도 같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살처분이 진짜 잔인해 돼지를 하나하나 죽이는데 비용이 드니까 비용 아끼려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다 넣어버려 그거 한번 현장 가서 이제 작업한 사람들이 막 트라우마 걸린대 아니 막 잠을 못 잔대 막 며칠 그리고 막 고기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냥 막 계속 떨어지면서 막 뭐 다 부러지고 그럴 거 아니야 진실 옛날에 그 또 인간 세상에 또 백기가 또 그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장평대전에서 조나라랑 진나라랑 붙었는데 진나라가 엄청 크게 대승을 해가지고 조나라 그 포로가 한 막 몇십만이 잡혔는데 이 처분을 하기가 힘든 거야 돌려보내자니 조나라가 다시 또 그 이게 다 경제력이잖아 그 다 남자 그 노동인구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이제 죽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사가들은 그게 이제 수치가 많이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막 몇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일단 엄청 많이 그 묻었다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도 막 지탄을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행동에 대해서 항우도 그랬죠 항우도 막 그 진나라 그 병사들 다 그렇게 다 죽였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일단 그 막 사람이 막 죽고 막 살고 막 이런 게 막 비일비재했던 전쟁이 막 매일같이 있었던 시대에서도 그런 행동은 진짜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 보면은 그 이렇게 막 살아있는 채로 그냥 다 그냥 몰살해서 죽이는 게 시대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이 아닌가. 아무튼 돼지 10마리는, 100마리는 좀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네요. 하마 3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두 번째. 코끼리 대 코뿔소 10마리에요. 그거 알죠? 코뿔소, 코끼리가. 코끼리가. 이러면 코뿔소가 도망가는 거 알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도망가 그냥 손짓만 하면 도망가 그리고 막 뭐 하다가 코뿔소가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가 기분이 나쁜가 봐 어느 날 그 짤이 있는데 움짤이 있는데 코끼리가 기분이 나쁜가 봐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코뿔소가 아 받아버렸나? 퐁 날라가 무슨 진짜 무슨 게임 엔진 버그난 거 같이 퐁 날라가 알죠? 뭐 받아버렸나? 아무튼 뭐 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했나? 아 물리엔진 버그난 것 같이 돼 꼼짝도 못해 완전 얘는 진짜 여포야 근데 뭐 저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호랑이 아프리카에다 풀어놨더니 적응하는 거 보려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 그거 풀어놨더니 코끼리 처음에 쫄아서 안 하다가 코끼리까지 사냥했다는 얘기 있던데 알아요? 그거 구라예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루머는 코끼리가 있잖아 1대1로 맞짱 뜨면은 무조건 지니까 상처를 내고 도망간대 그래서 이제 체력이 빠져서 시름시름 알때 공격한대 근데 나는 그게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게 코끼리가 집단 생활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얘네는 가족끼리 막 다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 코끼리 그 소사이어티 안에 이 무리 안에 애기 코끼리들은 약하니까 공격받을 줄 알고 안으로 다 집어넣어.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다 애기 코끼리들 넣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애기 코끼리들이 왜 공격당하냐면은 얘네가 이제 가다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다쳐 그러면 자꾸 뒤쪽으로 막 대열에서 이탈을 한단 말이야. 속도를 못 맞춰서. 근데 이제 무리 입장에서는 얘를 계속 안고 속도를 늦춰가지고 가면은 다 지장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버리고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코끼리가 이제 자기 자식 막 계속 막 신경 쓰다가 결국 이제 아기 코끼리 놓고 가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낙오된 애들은 이렇게 막 뭐 사자가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얼굴 쏙 나오는 거 딱 나온 다음에 막 그 새끼 코끼리가 막 사냥당해가지고 죽는 걸로 딱 끝나는 게 있어. 아무튼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은 무리로 다니는데 그 호랑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왜 자꾸 슬픈 얘기하냐고. 슬픈 얘기만 기억이 나.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난다면 육식동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식동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식? 나는 초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초식은 얘네가 약하니까 집단으로 엄청 몰려다니면서 그 풀 있지? 풀은 도망을 안 가잖아. 뭐 기후가 막 이상해가지고 막 다 막 메말라가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풀은 도망을 안 가면 풀 찾아서 이제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육식동물은 사냥 그거 한 이틀 3일 공치면은 힘이 없어. 사냥을 못해. 그 죽는 거야. 실제로 막 다큐멘터리 보면은 육식동물 되게 고단해. 진짜 고단해. 막 특히 막 치타 같은 애 있지. 초식도 고단한데 뭐 막 또 초식동물도 뭐 당연히 영역권 싸움 하겠지만 또 육식은 육식대로 또 사자들끼리 또 안에 또 나와바리 싸움 하면서 또 같은 종끼리 또 막 하고 힘들겠더라고. 그리고 또 막 뭐 사냥하고 나서도 막 무슨 뭐 퓨마나 막 이런 애들 있지. 막 재교 같은 데 막 밀림 같은 데 막 그런 애들은 또 막 나무에서 딱 또 해가지고 막 하고 사방이 그냥 여기는 지금 우리는 인간끼리만 경쟁하잖아. 여기는 다른 종까지 다 올스타전이야. 올스타전 여기는 올스타전 진짜로 막 뭐 쥐새끼 맞아. 막 쥐새끼 같은 애들 맞아. 막 뭐 뭐야 알 빼가고 그래. 막 새 알 같은 거 막 빼가고 새 알 빼가고 막 먹고 막 또 막 거기다가 막 다른 새가 와가지고 지 알 넣어놓고 지 알 넣어놓고 막 알 가져가고 막 올스타전이야. 올스타전. 그리고 막 저쪽 그 포크레인 와가지고 인간이 막 나무 다 막 쓰러뜨리고 막 불 내고 막. 그래서 이거는 코끼리 한 마리 그렇죠. 코뿔소 열 마리보다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코끼리 한 마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까마귀 100마리 대 메뚜기 1500마리. 아 메뚜기 1500마리. 근데 이 메뚜기는 좀 커여운 메뚜기예요. 알죠? 메뚜기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좀 약간 그 자이언트 웨타 같은 거 있어. 그런 류를 뭐라고 그러지? 여치과라고 해야 되나? 자이언트 웨타가 여치 쪽인가? 개 무서운 애들 있어. 그래가지고 걔네는 좀 징그러. 내가 좀 곤충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쁜 편이고 여치 쪽은 좀 무서워. 그리고 실제로 육식 메뚜기 맞아. 육식 메뚜기는
그 안에 이 요쪽 세계에서는 서열이 굉장히 높아. 다 처먹어. 걔가 막 사마귀도 잡아먹을걸? 근데 이제 걔가 민첩이 좀 떨어질 거야. 그런 육식 메뚜기는. 사마귀는 민첩 몰빵이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롤로 치면은 탈론 같은 거야, 탈론. 공격력도 좋고 민첩한데 지가 공격 당하면 그냥 죽는 애야. 그냥 방어력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사마귀는 이렇게 있다가 숨었다가 콱 해가지고 탁 목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하면서 이러면서 먹잖아, 바로. 이러면서 먹어. 탁 해서. 근데 육식 개는 얄짤없어. 몸도 개 튼튼한 것 같아. 그래서 딜탱이지. 부르저. 부르저 느낌이지. 그래서 저는 메뚜기? 메뚜기 1500원.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까마귀? 까마커? 까마커가 근데 조종 가능인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나? 너무 똑똑해서? 자아가 좀 강해서? 근데 말이 까마귀가 이제 메뚜기를 잡아먹긴 하지만 말이 1500마리지 1500마리 실제로 이거 눈앞에 대령하면은 까마귀 못 견딜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까마귀 100마리니까 한 마리당 메뚜기 15마리면은 까마귀가 압살이지? 그지? 메뚜기 1500마리 때 비둘기 100마리 해도 비둘기가 이기겠다. 그죠? 비둘기가 이기겠다. 이것도. 그럼 까마귀가 그냥 먹겠네. 그리고 까마귀가 좀 간지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딱 해서 나 강림 하면서 딱 약속 장소에 강남 딱 가. 11번 출구로 가. 딱 나 강림 해서 딱 왔는데 하늘에 까악까악 하면서 100마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 있는 데만 어두워. 그리고 메뚜기 1500마리가 공격하면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까마귀로 그냥 똥만 지려도 그죠? 내가 좀 얘한테 지려 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새는 그 똥구멍으로 알랐잖아요. 그렇죠? 똥구멍으로 알랐고 똥오줌이 합쳐진 걸로 나와요. 배설강으로 나오나? 아무튼 그래. 그런데 과략근이 없어요. 지가 참는다는 개념이 없어. 그냥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아무 때나 지려. 그냥 날아다니다 그냥 지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 이제 새똥을 맞으면은 아, 저 새 나한테 일부러 싼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냥 얘는 그때 지릴 때가 돼서 지린 거야. 그래서 얘가 신체적으로 못하는데 내가 이걸 조종한다고 해서 조종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까마귀 100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림하고 똥비 맞는데 곰 5마리 대 모기 300마리 300마리 사면은 뇌엄목이 몇 마리 줘요? 뇌엄목이 몇 마리? 30마리 정도? 아, 세 뇌엄목이 30마리도 필요 없어. 3마리만 있어도 돼. 그럼 다 죽일 수 있어. 1%만 줘도. 근데 문제는 그 뇌엄목이 3마리 잘 관리해야 되는데 걔네가 픽하면 죽을 것 같아. 곰 가죽 두꺼워서 못 들을 때? 그러니까 둘이 배틀 붙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지켜주는 역할. 아 근데 뇌엄목이 해도 몇 달 걸리잖아. 그러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 일이라 뭐 그런 건가? 군자네. 얘는 군자고 얘는 좀 약간 천하고 바로 액션 취하니까 좀 천하고
모기가 군자야. 근데 일단 직접적으로 내가 공격받는데 모기 300마리는 막 긁으면서 내가 나를 많이 죽이려고 칼을 딱 들고 왔는데 막 긁으면서 할 수 있잖아. 근데 곰은 갔다가 아 하면은 바로 그 까마귀 되는 거죠. 배서 과략근 없는 상태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곰 다섯 마리. 근데 이제 관리가 좀 힘든데. 곰 발바닥 봤죠? 이만한 거. 이만해. 곰 발바닥이. 이래 두께가. 그냥 후려치잖아? 긁으면 그냥 긁어지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슬러시. 슬러시 여러분들 먹을 때 그 빨대 스푼 있죠? 그걸로 푹 떠서 그냥 하면은 지나간 자리가 그냥 긁어지잖아. 그거야 그냥 긁어지는 거야 이렇게 슬러시처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좀 문제죠. 말리 휘들끄. 얘를 농장 곰 농장 많아요? 아 일단 뭐 월에 얼마 좀 그 케어비를 좀 내고 케어를 좀 받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딱 전화하면은 무슨 지구방위대처럼 농장주 아저씨가 야 어여 타! 야 빨리 타! 야 곰씨가! 곰둥아! 더 빨리 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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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왜 이렇게 막히는겨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야 곰씨가 쟤다 쟤 그래서 딱 공격해 해서 했는데 난 이미 죽어있잖아. 근데 모기는 항시 내 주변에 놔둘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좀 문제죠.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한 저쪽 가평 남양주가 한계 아닙니까? 갔는데 오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 뇌절오소리님 2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곰식이 야 뒤졌잖아. 그래서 아 또 곰순이 왜 안 탔어? 곰순이 농장에 있고 막.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모기 300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는 점조직, 아까도 말했듯이 점조직으로 뿌리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래서 뿌려놔. 그럼 다음에 모기약 먹고 한 30마리 돌아와 있겠죠? 30마리 모기 생각해보니까 4강 올라갔는데 야! 니네 먹고 돌아와! 나 지금 왔는데 30마리 그 중에 수컷 모기 20마리 그 사실상 좀 힘드네. 내가 좀 본격적으로 내가 농장을 만들어서 모기 농장을 만들어서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면은 도시에다 풀어놓기에는 좀 확실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치면 또 하마 3마리가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마 농장 같은 데다가 하돌이 하순이 하시기 해가지고. 근데 얘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그 뭐야 과천 그 동물원에다가 맡겨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야! 빨리 타 과천에서 출발해. 근데 또 퇴근 시간대야. 남태령에서 개막혀. 막 하마 막 똥 뿌리고 있고 막. 아 이게 진짜 이거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되겠다. 남태령에서 개 막힌다고 못 올라와 거기서 아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하마를 고르고 내가 과천에 사는 거야. 과천 그 동물원 근처에 사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갓길로 오면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어? 내가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회에 그 법이 있고 한데 버스 중앙차로 가면 안 되지. 아니 긴급이지만 그 설명을 해야잖아. 어?
뭐 만약에 다친 사람이 있어. 그럼 딱 아 지금 다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우웅 하면 되는데. 아 저기! 저기 왕십리에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돌이랑 하시기가 가야 해요. 이러면 경찰이 알아듣냐고요. 지금 콜 왔대니까! 이거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하돌이 안 보여서 보면은 막, 어? 그 옆에 하식이랑 이러면서 영역권 싸움하고 있고, 어? 하순이 옆에 경찰 한 명 물고 있고 이러면은 총체적 난국되는 거예요. 똥 뿌리고. 차라리 모기가 낫지 않을까. 30마리라도 와주는 게. 내가 공격받을 때 30마리라도 와주는 게. 그래서 눈 같은데 좀 공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모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라도 와주는 게. 누구라도 빨리 와줄 수 있는 게. 자, 4강 마지막 경기. 자, 여기서 이기는 동물이 모기랑 붙게 됩니다. 까마귀랑 코끼리 한 마리인데 근데 코끼리는 내가 가평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정원 넓은 데다가 키우면 안 돼요? 하마는 늪도 만들어줘야 되고 좀 한데 얘는 그냥 풀만 주면 알아서 좀 이게 좀 뭐랄까 하마는 막 폭력적이고 좀 해가지고 조종을 하더라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조종을 한다는 개념이 항상 얘네를 너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신경을 안 써. 만약에 링크를 끊어 그럼 얘는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 뭐 내가 링크를 딱 줘가지고 조종을 하면 또 그땐 말 듣고 그쵸? 그 뭐라고 해야 돼?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패트롤 상태인 거야. 근데 얘는 코끼리는 왠지 좀 얌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쿵치타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코끼리 한 마리의 하루 식사량은 약 102kg 정도이다. 코끼리 똥 우장창 쌉니다. 나레이션.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이병건 씨. 오늘도 코시기가 그 뭐야 그 쇠죽을 300kg를 먹었다. 아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 치면 까마귀는 냅둬도 알아서 잘 살죠. 100마리 뿌려놔도 한 달 뒤에 모이라고 하면은 90마리 이상은 올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좀 이 야생의 세계, 이 적자 생존의 세계를 너무 우습게 봤나? 120마리 올 수도 있대. 주식이요? 일단 까마귀 100마리 받고 묵혀? 까마귀 주 묵혀?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짤. 걔가 칼 같은 식칼 물고 막 달려오면서 주인님 어서 자살을 하면서 그 짤 알아요? 그 짤 알아? 칼 물고 오면서 주인님 어서 자살을 이거 있어. 그것처럼 까마귀들한테 이런 거 칼 물려서 공격시키면은 굉장히 셀 것 같거든? 그게 짠 귀엽대. 아 그냥 여기다 달면 되겠다. 그 쌈딱처럼 그죠? 쌈딱 여기다 칼 다는 거 알죠?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게 다리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개쌀보라잖아 그거. 푸드덕 하면서 그냥 막 찍어버리잖아 이렇게. 그 뭐야 옛날 그 주라기 공원 그 랩터처럼 개 무서워 그거. 쇠불이 달아주고 부리를 찍으래. 저는 까마귀. 이건 까마귀예요. 자 갑니다. 야 메뚜기 1500마리도 못 이겼는데 어? 까마귀 이거 이게 상대가 됩니까? 까마귀 한 마리당 모기 세 마리. 이거는 뭐 그냥 까마귀지.
제가 말했잖아요. 까마귀 이거 나 강림 하면 이제 그 어떤 포스 어떤 연출도 가능하고 모기 300마리 뭐 가능하겠지만 그 포스가 이 포스랑 좀 다르지. 스웨인 놀이 가능? 오작교 가능? 똑똑하니까 그 니 IQ 150, 내 IQ 150 합쳐서 300 이런 것처럼 얘네가 머리 짜가지고 침투부 운영할 때도 까마귀 100마리가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찜투브 뭐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것도 까마귀 100마리가 머리 짜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충분히 쌈리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결승전이 좀 약간 싱겁게 됐네요. 까마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벨붕이야. 까마귀가 좀 적패고 하지만 이제 까마귀 뭐 이미 올렸으니까 까마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격받는다면 나를 지켜줄 동물 곤충 월드컵 조종 가능 결승전 우승은 까마귀 100마리가 됐습니다. 까마귀는 한 20마리 정도로 했어야 돼. 기동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격력은 공격력대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얘가 기동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한데 자 이건 근데 인기가 없는 월드컵이네요. 잘 안하네. 자 승률 승률 자체는 코뿔소 10마리에요 아 아 동물 알못들 그죠. 아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월드컵 해야돼? 아 자괴감 오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돼요? 월드컵? 수준 떨어져가지고 사냥개 50마리 봐라 이거 사냥개 50마리 이거 어? 강영욱씨 한 명으로 다 제압당하는데 이게 66.13%야 아 참 근육 이거 하면은 어? 다 그냥 끼깅인데 곰은 그래도 좀 뭐 오케이 아 나 이거 안 나왔네 말벌 지금 이게 몇 개 있냐면은 22개가 있어요 항목이 근데 16개만 했어 그래가지고 6마리가 빠졌어 항목 6개가 말벌 75마리 아 말벌 미쳤죠? 말벌 한 마리당 꿀벌 1000마리 잡을 수 있어요 알아요? 말벌 한 마리 그 꿀벌 둥지에 딱 침투하잖아? 1000마리 다 죽여 마치 그 지구에 그 드래곤볼에 그 혹성 베지터에서 사이어인 한 명 파견 보내잖아 그래서 행성 초토화 시켜가지고 그거 딱 포장해가지고 그 행성 판매하잖아 프리더가 그것처럼 말벌 한 마리 딱 나 강림 하면 끝이야 근데 말벌 참새 밥이래 바닐라몬드 91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무슨 짓을 저질러야 강영욱씨하고 사생결단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은근히 닭이 세요. 닭이 뱀도 그냥 쪼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리고 닭이 은근 세. 그래서 막 옛날 전통적으로 막 옛날 얘기에 닭이 이렇게 뭐가 뭐를 이기고 뭐가 뭐를 이기고 할 때 닭이 항상 좀 그 로테이션에 항상 있는 경우가 많아. 닭이 은근 세. 그지? 그 원래 공룡이었잖아. 공룡 후손이란 얘기 알죠? 닭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파충류 같은 공룡에서 실상 공룡은 좀 약간 닭처럼 좀 털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복원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닭이 처음에 출시할 때는 OP였어요. 근데 이제 밸런스 맞추다 보니까 밸런스 맞추면 이제 산닭 정도 되겠죠. 지금 있는 닭은 이제 가축이니까. 그때도 이제 벨페 희생자 여기 보면 고릴라 3마리 아 나 이거 있었으면 이거 골랐을 것 같아 왜냐면 고릴라는 개대냥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생동물왕국을 통해 짐승과 규칙만 궁극적인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왕 고릴라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똑똑해 되게 똑똑해 그리고 얘가 되게 감성적이야 실제로 지능이 엄청 높고
당연히 뭐 영장류는 그 다 똑똑하죠. 고릴라가 그 암컷 고릴라가 말을 배웠어. 옛날에 인간의 말을. 그래서 인간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됐대. 말이 돼. 그래가지고 말을 했는데 암컷 고릴라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애기가 갖고 싶대. 새끼가 갖고 싶대는 거야. 근데 새끼를 못 낳았어. 그래서 막 남의 새끼를 막 되게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동물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았어. 그냥 동물 실험 대상이면은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동물의 어떤 행복이나 그런 거는 그 신경을 쓰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 담당 그 과학자가 아 얘 그거 해달라고 수컷 고릴라 해가지고 매칭을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수컷 고릴라를 몇 번 두 번인가 뭐 선을 봤는데 잘 안 됐을 거야.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새끼 없이 죽었거든요. 그 암컷 고릴라가. 그래가지고 계속 죽을 때도 계속 그리워했대. 새끼 그 낳고 싶다고. 키우고 싶다고. 그 정도로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감정이나 디테일한 감정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릴라 세 마리랑 있으면은 딱 어? 대충 딱 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나가면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교미네이터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 고릴라 그리고 힘도 개쎄 알죠? 그냥 찢으면 찢어져요 알죠? 사람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이게 문 열듯이 그냥 열면 열려요 다. 그리고 실제로 고릴라가 성격이 좀 차분한 편이래. 침팬지가 좀 싸놨고 공격적이고 고릴라가 그 자기 그 성질만 안 건드리면은 거의 외국에 고릴라랑 사는 인간들 좀 있을걸? 고릴라랑 사는 인간 있잖아, 그쵸? 고릴라 힘 표범보다도 약해요. 근데 인간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극잖아. 그리고 그 누구지? 곰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 외국에. 곰. 아기 곰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냥 외곽을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데 사는 사람인데 사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사람들이 막 다 막 위험하다고 그랬거든. 얘가 지금은 너랑 친해가지고 말을 듣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감정이 이제 막 격해지면은 사람도 막 우발적으로 막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가능성이 0%는 아니잖아. 근데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넌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냥 키웠는데 사례가 좀 많았거든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었어. 그게 왜냐하면은 걔 그 동물 입장에서도 욱한 거지. 근데 사람이 욱했을 때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물론 있지만 이런 동물들보다는 덜 위험한데 동물들은 그냥 욱하면은 인간이 뭐 어찌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했는데 고릴라랑 같이 사는데 고릴라가 빡쳤어. 야!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거 같이 됐어. 그 손바닥 자국 그 만화처럼 손바닥 자국 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열애신장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바닐라 911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동물들이 죽일 생각이 없더라도 자기네들 기준에서 툭 치는 걸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서 위험한 거임. 그리고 독뱀 30마리. 뱀이 이렇게 생긴 뱀은 커요. 생긴 게 위험한 걸 떠나서 그죠? 그래서 나는 뱀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돼. 커요. 생긴 게 그리고 사마구 20마리. 사마구 20마리 진짜 사마구 나
1년에 무조건 사마구 죽은 거 다섯 마리 이상은 보는 것 같아. 도시에서 사는데도. 얘네는 왜 이렇게 죽어? 그 당랑거철 같이 뭐 그런 게 있나? 얘 좀 성격이 욱하면은 앞뒤 안 가리나? 분조장 있나? 분조장이 있나 봐. 그래서 항상 눌려가지고 사마귀가 육포가 돼가지고 여름철에 햇볕에 완전 바삭하게 그 돼가지고 그냥 그 무슨 보도블록 무늬같이 돼있어. 뭔지 알죠? 지렁이 그 비오고 나서 그 다음날 막 돼있는 것처럼 사마귀가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견돼. 타란툴라 100마리 자금. 이거는 그거잖아. 나루토에 나오잖아. 그 벌레, 벌레 아저씨. 나루토 그 벌레 아저씨 있잖아. 계속 막 몸에 막. 그죠? 신호? 신호야? 벌레 아저씨. 어, 선글라스 끼고.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 타란툴라 조금만 기르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맨날 검사해보면 이상 없어. 해파리 15마리. 이건 뭐야? 독해파리인가? 독소... 해파리가 기본적으로 좀 독 쏘는 게 좀 있죠. 근데 다 쏘는 건 아닐걸? 에... 놀랍게도... 뭐... 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아저씨가 걱정되어 뭐 급하게 뭐 근처 병원에 의뢰한 결과 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맨날 보면은 맨날 그 메인 그 아저씨들 있어. 라면만 먹는 할아버지 막 이런 할아버지는 단골이야. 세상 우리나라에 라면만 먹는 아저씨가 꽤 있어요. 사연이 가지각색인데 어떤 할아버지는 뭐 되게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이게 식사를 하시면은 막 불편함을 느꼈는데 안성탕면을 먹으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안성탕면만 먹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그래서 농심에서 알아가지고 안성탕면을 평생 지급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20몇 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드시고 건강에 이상이 없대.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도 있었고 어떤 아저씨도 있었어. 어떤 아저씨는 그냥 자기가 라면을 좋아해. 그래서 라면만 먹어. 라면을 원래 그냥 좋아해서. 유리 먹고 뭐 그런 아저씨도 있었거든 옛날에. 나 그거 보면서 좀 아 이거 가짜 같은데 하는 거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냐면은 TV 있지. 다 뜯어 먹어. 그러니까 뭐든지 먹는 아저씨였어. 그래가지고 TV 같은 것도 다 하나씩 다 띄어서 먹어. 무슨 헨젤과 그레텔 그 과자집 같이 뭐 브라운관에 있는 것도 먹고 옆에 플라스틱도 먹고 다 띄어 먹어. 옛날에 나 봤었어. 진짜로 뭐 철만 먹고 이런 게 아니야. 플라스틱 먹고 다 먹어 그냥. 항상 특 그런 아저씨 특 큰 이상은 없어. 건강해 항상.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그래. 왠지 그런 거지. 철 먹는 사람 중국에 3만 명 있대. 채팅창에 철 먹는 사람 중국에 3만 명 있다던데. 그치 비율로 하면 거기 중국이 몇 억이지? 중국이 10억 넘잖아. 10억 넘어. 13억? 14억? 지구 인구가 66억인가? 그래. 그러면 중국인이 거의 그냥 거의 4분의 1격이야. 세상의 4분의 1은 중국인이야. 게다가 해외 화교들도 있잖아. 비공식 20억이래.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에서 한번 터지면 전 세계 4분의 1 히트 친 효과인데. 아, 72억? 72억이라도 5분의 1이잖아. 나 완전 어렸을 때는 지구 인구가 60억이라고 배웠거든. 그리고 중국은 한 10억? 이 정도로 배웠거든. 어, 크크.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대룡 씨도 있네요. 자, 아무튼 중국 인도가 그냥 세계의 절반이래. 뭐 어디가 막 떠오르는 그건데? 방글라데시였나? 거기가 막 8.6명? 1인당 뭐 있는데? 한 가구당 8.6명인가 막 이런 데 있는데? 인도네시아요? 출산율인가? 아무튼 뭐 그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공격받는다면 나를 지켜줄 동물 곤충 월드컵 조종 가능 알아봤고요.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줄 만한 동물을 좀 알아보는 것도 있었지만 동물 좀 소소한 동물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뭐 재밌는 월드컵 거리가 있으면은 그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침착맨 네이버 침투부 카페에 그 추천을 좀 많이 해주세요. 거기서 많이 제가 선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요바 롤은? 롤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친구 그 신자랑 노래방 간 다음에 할 거 없어서 PC방 가서 한 판 했는데 와 못해먹겠더라. 못해먹겠어. 내 손, 눈, 이쪽 손가락 세 개를 이거를 못하겠어. 이제 나 거의 그냥 저글링하는 느낌이야. 이게 안 돼. 이거는 이쪽으로 이쪽대로 움직이고 이건 이쪽대로 움직이고 이건 이쪽대로 해야 돼. 안 돼 이게. 근데 히오스도 마찬가지지. 이게 이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지. 못하겠어. 물론 계속 해서 적응이 되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노력을 들이기가 싫은 거지. 괜찮아. 그거 궤도에 올릴 때까지 그게 내가 너무 하고 싶으면은 감수하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하면서 익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광진구에서 작업실 쓸 때 그 밤에 소음 때문에 배도라지 침묵회가 금요일 저녁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취소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부활해서 만약에 금요일 뭐 저녁에 뭐 게임 정해서 하는데 뭐 롤을 한다거나 뭐 프로미넌스 포커를 한다거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하면서 이게 뭐 비중을 흥미가 생겨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7시 반에 오늘 배텐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7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6시 반 넉넉하게 한 6시에 출발하면 돼요. 근데 가서 식사를 할 거면 1시간 더 일찍 그럼 5시에 출발. 그렇죠? 아니죠. 5시에 출발하면은 6시에 도착. 그죠? 5시에 출발해야죠. 식사할 거면. 아, 직박형. 밥보다 게임이지. 그러면은 1시간 남았어. 1시간 남으면 좀 애매해. 그죠? 연걸전 1시간 만에 한 판 깰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연걸전 생각을 해봤는데 포인트는 내가 볼 때는 화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연결전이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어? 없어졌나 봐. 아, 이거다. 컨트롤 탭. 연결전, 그 조조전이 한 요 정도 돼요. 연결전 리메이크가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 정도로 확대돼서 보이잖아. 그러니까 시야가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좁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연결전을 전투할 때 모드를 그냥 전장 내가 억지로 이렇게 작게 했는데, 전투할 때는 그냥 커지는 대로 커지고 그때마다 전투 때마다 사이즈 조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한 100명 볼 거 한 105명 정도 볼 것 같아. 안 본다고요? 씨발 꺼져. 안 볼 거면 꺼져. 야발 꺼져. 아무튼 아, 한 시간 할 만한 거 뭐 없나? 연결전은 좀 애매해. 한 시간 더 넘게 걸릴 수가 있어. 그런데 중간에 꺼지면 좀 그럴 것 같고. 노래방은 이제 제가 소음 안 만들려고요. 아니 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지금 위에 뭐 사람도 없고 한데, 연말에 그 방 렌트가 많아가지고 맨날 많아 좀 12월에 진짜 많았거든. 근데 1월 되니까 귀신같이 안 오네. 점프킹은 뭐야? 전장? 전장, 전장 이제 재미없더라고. 나만 그래? 이상하게 전장 재미없더라고. 또 안 하니까 메타도 잘 모르겠고. 투기장 해볼까? 아니면 월드컵 하나 더 할까? 월드컵 한 16강짜리 하나 할까? 월드컵도 뭐 있지? 월드컵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애니메이션 속 애매한 전투력 월드컵 해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옛날에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더라고. 얌얍 빵팅커 월드컵? 얌얍 빵팅커 월드컵 하라고요? 그거 너무 그거잖아. 기회주의자 같잖아. 최악의 음식 조합? 이거 안 하긴 했는데, 최악의 음식 조합은 뭐 김치에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또 뭐 기회주의자입니까? 32강은 시간상 안 되고. 도배 천해라고요? 히오스 하자? 저 히오스 하자 저 하는 사람? 동의 구사? 동의 구사 도배하네. 히오스 하자를 도배를 언제부터 했냐면
동의 구사님. 벤당할래요? 아니면은 안 당할래요? 안 당할래요? 안 당할 거면 그거 하세요. 히오스 Q 돌리세요. 너라도 돌려. 자, 여러분들 도배하지 마시고 뭐야 이거. 아, 직박영 벤이 났지. 직박영 3년이에요? 이상형 월드컵 한번 찾아보죠. 뭐가 있을까? 웬만한 거 다 했거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보면 맨날 연예인, BJ, 뭐 스트리머 뭐 이런 거야 다. AV 배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네이버 웹툰, 일본 애니메이션, 근데 잘 안 봐가지고 모르고. 이거는 전에 했었는데 했었고. 가슴 절대 영역, 이건 뭐야? 유튜버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했고, 절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했고, 최악의 음식 조합 이거 할까요? 최악의 음식 조합? 아 너무 역겨운데? 이것도 있어. 홍철 없는 홍철팀 음식 버전. 홍철 없는 홍철팀 음식 버전 말고 딴 거 할까요? 만화 버전 샹크스 없는 원피스. 어 이거 할까? 만화 버전 할까? 게임 버전 할까? 음식은 이미 했어요. 유튜브에 있어. 만화 버전 할게요. 아 근데 만화를 내가 잘 모를까봐. 16강 해도 되겠죠? 안 나오는 거 좀 많을 텐데. 32의 후보 중에 하는데 16강 할게요. 아 32강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32강 분명히 1시간 넘어. 아 모르는 거 나올까 봐 걱정이네. 그죠? 그러면 32강하고 밥 먹지 마. 32강하고 밥 먹지 마. 아, 아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아,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야. 홍철 없는 홍철 팀. 야, 이거 난리 나겠다. 야, 이거 난리 나겠어. 와 미쳤다 이거.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홍철 없는 홍철팀 만화 버전 월드컵입니다. 제가 바로 이제 베텐 가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할 거예요. 마스 없는 세일러문데 제로스 없는 슬레이어즈. 자, 마스가 없어. 세일러문에. 그, 세일러, 문, 세일러, 주피터, 세일러, 마스, 세일러, 머큐리, 세일러, 뭐 있어. 근데, 마스가 좀 인기가 많았나요? 저는 세일러문 중에, 머큐리가 이제 쇼컷이지. 저는, 좀 약간 그, 좀 걸크러쉬가 좀 약간 주피터고, 그죠? 우라노스랑 걔네는 이제 나중에 합류했잖아. 저는 또 누구 있었지? 걔도 있는데 마스 말고 그 누구야? 걔 비너스도 있고. 제 취향은 마스. 흑발에 긴 머리. 좀 많은 남성들이 좀 마스 취향이 좀 많죠. 그렇죠? 근데 마스 없는 세일러문은 아쉽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아. 근데 마스 없어도 굴러가. 그쵸? 그 근데 제로스 없으면 슬레이어즈는 안 굴러가. 제로스 없이 어떻게 굴러가 이게. 제로스가 그냥 스토리의 그 큰 그거를 다 꿰고 있는데 어떻게 굴러가냐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제로스 하면 또 그 실룸캐 그 실상은 강한 녀석, 힘숨캐. 이거의 그 정석 아닙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어떤 바이블 같은 캐릭터예요. 제로스의 얘가 그 걔입니다. 그 엄청 센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스 없으면 안 돼요. 얘 마족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 그 계속 실실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그 봉신년이의 그 신공표가 좀 이런 류의 캐릭터였죠. 이런 류의 캐릭터가 되게 매력을 많이 그 어필을 해가지고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스. 자, 다음 크롱 없는 뽀로로. 지수 없는 카드캡터 체리. 크롱은 제가 이제 뽀로로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소영이가 이제 뽀로로를 한창 볼 때도 이제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제 크롱이 뽀로로랑 같이 살아요. 동거인이에요. 뽀로로 동거인인데 얘가 그 항상 뽀로로랑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보통 에피소드가 뽀로로랑 항상 갈등이 생기고 그 주변에 그 마을에 있는 그 동물 애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뭐 화해를 시킨다거나 해가지고 뽀로로가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할 때도 있고 크롱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 그리고 보통 에피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둘이 싸워가지고 그 갈등이 생기는 형식이나 그 에디라고 있어요. 여우쉑이 과학자거든요. 그 마을은 에디가 다 해요. 그 이과가 다 먹여 살려 사실상. 그래서 그 기계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다 하는데 걔가 뭔가 사고를 터트려 이상한 그 뭐 발명품을 만들어요.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있는 그런 에피소드. 그래서 거의 크게 그렇게 다 가는데 크롱 없으면은 그 중에 한 축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크롱 없는 뽀로로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크롱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스스톤도 요즘에 크롱 없는 덱 안 되죠. 크롱 다 넣죠. 모든 덱에 크롱 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수 없는 카드캡터 체리는 제가 카드캡터 체리를 잘은 안 봤어요. 그래서 지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지수가 뭐야 이 짝퉁이야? 뭐야? 뭐 사이드킥인가? 카드캡터 사쿠라 뭐 로빈 같은 거야? 뭐 하는 애야? 맞아요? 이쁜 거야? 이쁜 역할을 해? 그럼 필요 없잖아. 그냥 예쁜데 골라. 저는 크롱 없는 그거 지금 뭘 골라야 돼 근데?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있어야만 하는 거.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롱으로 가야겠어요. 규미네이터님 1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체리 유튜브 더 중요한 거 골라야지. 아까도 그 중요한 거 골랐잖아.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허전한 거.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 야! 북북놈이, 와! 아, 어떻게 내가 애니메이션 거의 안 봤는데 본 것만 나오지? 아,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베지터 없으면 이거 굴러갑니까? 드래곤볼? 안 굴러가. 베지터 없으면은 일단 나메크성 편 안 굴러가지. 왜냐면 베지터가 그 나메크성 가가지고 계속 그 지가 막 휘젓고 다녀가지고 그 막 스토리가 막 이리저리 막 꼬이면서 그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베지터 없으면 나메크성 안 굴러가지. 셀전에서 얘가 합체 완전체 만들도록 그 오만하게 해가지고 또 없으면 안 굴러가지. 마인부우전 얘 퓨전하고 막 하면서 또 옆에서 또 해주지. 그리고 얘가 그 뭐야 마인부 부활할 수 있게끔 또 오만하게 해가지고 또 하지. 얘 없으면 안 굴러가요. 베지터 완전 필수예요. 북북런이 넘는 크루크루. 아 이것도 안 굴러가는데? 북북런이도 필요해. 왜냐하면은 스토리상으로 북북노인이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베지터만큼 크진 않거든요. 그 대신 북북노인이 없으면 개그 요소가 확 줄어버려. 없으면 재미가 없어져. 그치? 근데 굳이 골라야 된다면 저는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 같아요. 왜냐하면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은 재미도 없고 스토리 진행이 안 돼. 근데 북북노인은 얼추 스토리는 진행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메인은 쿠쿠리라는 그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그 쿠루쿠루 마법 그 춤을 통해서 하는 이제 마법이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좀 약간 중요한 소스 같은 거예요. 그 북북노인은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은 비빔밥인데 고추장이야. 없으면 너무 맛없지. 근데 베지터는 떡볶이인데 떡이야. 메인이야. 좀 그런 느낌? 국물만 먹어야 되는 느낌? 아 모르겠다. 근데 저는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 같아요. 자 유명한 없는 명탐정 고난데 돈 없는 이거는 유명한 없으면 아쉽긴 하지만 도너는 말 이게 알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둘리에서 가장 메인 빌런이 둘리랑 도너란 말이에요. 그쵸? 과격파 도너와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지 맘대로 하는 그 그런 느낌인데 둘리는 좀 약간 유한 쪽으로 가고 좀 빈정되는 쪽으로 가고 얘는 과격하게 그냥 폭력적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둘리는 뺀질뺀질하면서 좀 어필하는 스타일이라면 얘는 과격하게 가. 그래서 둘이 만나서 시너지가 빡 터지면서 개판을 만들기 때문에 도우너가 없으면 아기공룡 둘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도우너 없는 아기공룡 둘리. 자 세쇼마루 없는 이누야샤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구우 없는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름. 구우도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름도 안 봤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짤로 봤을 때는 이 구우가 짤로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구우 없는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름. 구우가 주인공이에요. 류크 없는 데스노트. 아 인간은 재밌어. 인간은 재밌어 대 세균맨 없는 아 fuck. 류크. 네 류크 없어도 돼. 류크 없어도 돼. 그죠? 류크 안 나와도 노트를 주워가지고 중요한 거는 데스노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옆에서 분위기 잡는 역할이야. 되게 좀 이방인의 시선에서 딱 바라보는 어떤 그런 걸 한마디씩 해주는 역할이고 중요한 거는 엘과 그 라이토의 그 지능 싸움? 서로 막 머리 막 해가지고 하는 싸움인데 얘는 없어도 심심하긴 하지만 굴러가는데 세균맨이 없으면 이게 굴러갑니까? 세균맨이 없으면 그냥 전원일기야.
그냥 전원 얘기예요. 없으면 안 돼. 세균맨 없는 호빵맨이죠 이거는. 동네 치킨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세균맨 없는 호빵맨은 침착맨 없는 침투부잖아. 그럼 굴러가잖아. 그럼 굴러가잖아요. 앙팡맨, 앙팡맨 호민형 있잖아요. 침투부는 앙팡맨 호민형만 있어도 굴러갑니다. 하지만 이 그 뭐야 이거 뭐야 호빵맨, 호빵맨에서 세균맨 없으면은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앙팡맨으로 갑니다. 부산 댁 없는 아 오사카, 그죠? 오사카, 오사카 없으면 안 되지. 오사카 없으면 안 돼. 이기철 없는 검정 고무신. 아 성태가 여기서 부산 댁, 부산 댁이 거의 다 하지, 그치? 아즈만가 대왕 보면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캐릭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누구지? 치요였나? 천재 있죠? 꼬맹이, 천재 꼬맹이. 치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제가 봤을 때 치요랑 저 부산 댁이 좀 많이 하거든요? 둘이 거의 쌍두마차거든? 그래서 이 오사카, 오사카가 이게 되게 그 멍청하면서 좀 약간 뭐라 할까 그 백치미? 이런 걸로 그 되게 커엽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즈만가 대왕이 좀 또 4컷으로 계속 진행되는 좀 가벼운 만화라서 요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철이가 없어도 기영이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야 임마 뭐 어? 니네 뭐 아빠는 뭐 있잖아 그거 기영이가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기영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면 기영이도 충분히 싸가졌거든. 그래서 저는 부산 댁 없는 아즈만가 대왕. 뚱이 없는 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와 어떻게 내가 본 만화만 다 나오지? 아 이거 진은 뚱이 근데 뚱이 없으면 안 돼 이거 왜냐면은 아 근데 뚱이는 없어도 돼. 왜냐면 뚱이 없으면 안 되지만 진을 보니까 뚱이 없어도 스펀지밥하고 그 누구죠? 그 문어쉑? 문어쉑하고 갈등이 재밌는 거거든요. 문어쉑이 일반적인 그 어떤 노동자를 좀 노동자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다면 스펀지밥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어떤 좀 약간 별나라에 있는 느낌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그 악덕 그 누구야 그 돈만 밝히는 개살버거 사장 그 아저씨랑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돌아가긴 해. 뚱이 없으면은 아 집게사장 뚱이 없으면 에피소드가 많이 줄긴 해. 많이 줄긴 하는데 뚱이랑 스펀지밥이 듀오라서 항상 둘이 같이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친단 말이야. 근데 스펀지밥 하나로도 미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진 없는 괴짜 가족은 내가 알기로는 진 없으면은 진 없어도 돌아가긴 해. 바보들이 넘치긴 해.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잖아. 근데 진 없고 진 엄마만 나온다? 이게 어렵네. SM0707QN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체제 국회의원 있대. 이소룡 선생님. 이소룡 선생님도 있지. 근데 나 이게 사실은 좀 가물가물해. 지금 괴짜가족을 고 내가 제 스타일 개그는 아니에요. 좀 과격해.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 안 봤어. 근데 볼 때마다 지는 항상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에피소드를 캐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나서 그래. 근데 괴짜 가져가면 진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주인공 그 남자애가 생각나진 않잖아. 여자애랑 바로 진부터 생각나잖아. 국회의원 생각한 사람 없잖아. 이소룡 선생님 생각나고 진이잖아. 그냥 마스코트 그 자체잖아. 근데 스펀지밥은 일단 스펀지밥이 먼저 생각나거든? 스펀지밥 그 다음에
저 뚱이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문어쉑 집게 사장 그 다람이 그리고 그 그 정도 그러면서 그 그 누구야 그 이너 소년 그 아저씨 이너 소년 그 영웅 두 명 핑핑이 그리고 그 뭐야 운전 교사하는 그 보거 아줌마 그 정도 생각나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 없는 괴짜 가족이 스펀지밥이 먼저 생각나니까. 자 유스케 없는 유유백서 아스카 없는 에반게리온. 아 전 유유백서 안 봤어요. 근데 주인공인 건 알아. 근데 얘 없으면 굴러가? 아스카 없이 는 굴러가 에반게리온 그쵸? 아스카 없어도 굴러가잖아. 얘 독일에 독일인이야. 얘 알아요? 얘 독일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당시 그 제 중학교 때 나왔는데 이 당시에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오덕 오타쿠의 그 기질을 품고 있는 애들이 여기에 이제 환장했던 이유가 에반게리온과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뭐 해가지고 막 이게 그 재패니메이션이 막 수입이 됐을 때 왜 여기에 그 열광을 했던 이유가 일단 그림체가 너무 유려해. 그쵸? 그림체가 너무 유려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섬세한 이 펜터치와 이 어떤 이 미형 캐릭터들이 너무 그 눈을 그 딱 사로잡아. 그리고 어떤 망상을 하냐면은 아 찐따가 일단 주인공이잖아. 신지가. 아 나는 신지 그리고 내 옆에는 레이와 아스카가 있어.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지? 사연이 있는 어 레이냐 항상 밝고 덤벙대는 아스카냐 하지만 천재소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레이 쪽으로 가지만 아스카도 나쁘지 않은걸? 보통 이 구조로 간단 말이야. 이 구조로 가 보통. 그러면서 에반게리온에 빠져. 에반게리온의 그 뭐 심오한 스토리니 뭐니 해도 처음에 입문은 그걸로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 아 그래. 이 분위기가 되게 어두운데 어두우면서도 이 망상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질적인 분위기가 딱 결합되면서 되게 독특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에 열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저는 에반게리온이 막 엄청 막 뭐 숨은 뜻이 있고 하는 거 이전에 이 상반되는 역해 두 명 그리고 찐따의 존재 이 구조 때문에 완전 히트를 쳤다고 봅니다. 그 어두운 세계관은 그 거들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인 아스카가 없다? 좀 그렇죠. 하지만 왼쪽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없으면은 입문을 못해. 저는 과감하게 그냥 아스카 없는 에반게리온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이 삼각구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 자, 금형 없는 장금의 꿈. 장금의 꿈 안 봤고 훈이 없는 장금을 말려. 훈이? 훈이 인성 논란 있지. 근데 그거 훈이는 없어도 돼. 훈이는 없어도 돼. 보통 짱구가 만들어내. 그쵸? 그리고 짱구에는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짱구가 이제 헤집고 다니면서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막 뭐 동네 아줌마 뭐 어떤 뭐 선생님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잔뜩 있어. 아빠와 에피소드. 보통 가족들이 있는 에피소드가 훨씬 많아. 짱구와 아빠, 짱구와 엄마, 짱구와 짱아, 짱구와 흰둥이, 짱구와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짱구 중심으로 딱딱딱 펼쳐지기 때문에 훈이 에피소드는 드러내도 별로 이상은 없고. 유리도 있고 뭐 유리네 뭐 또 엄마랑 또 뭐가 있고. 근데 금형은 이거 모르겠네. 금형은 뭐예요? 이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훈이 쪽으로 갈게요. 이건 좀 대지눈이 좋았다고 볼게요. 카이버 없는 유희왕. 얘 개잖아. 그 유희랑 붙는데 유희가 지 맘대로 룰 만들어가지고 뽑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럼 너도 해 뭐 이거였나? 아무튼 그거 있지 않았나? 나 뭐 그 만화 형식으로 그 캡처 한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럼 너도 해 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얘가 정상인 포지션 아니야? 나 유희왕을 안 봐서 모르겠어. 아 그거 합성이에요? 아 그거 합성이야? 아 얘도 미친놈이에요? 아, 이거 유희왕이 그거래. 원래 유희왕 자체가 만화가 여러가지 게임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건데 이 카드게임 편에서 나왔을 때 이 그린 작가님이 카드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넣었어. 근데 이게 히트가 빵 돼가지고 카드게임으로 쭉 가고 카드게임의 이제 어설픈 그 룰 같은 게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인 룰이 좀 많았고 그 뭐라 그 텍스트도 처음에 막 좀 통일도 안 되고 막 그랬대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유희왕이 이게 뭐 여러 가지 게임이 막 게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로로 없는 개구리 중사 캐로로. 캐로로도 제가 안 봤는데 얘는 좀 전형적인 독수리 오형제에서 치면은 그 2호기 검은색 독수리 걔 역할이죠. 맞죠? 좀 약간 다크하고 다크한 2인자 실력자인데 뭐랄까 리더십이 좀 약간 부족한 좀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지는. 사실상 또 알고 보면은 그 팀 내에서 무력 1순위 뭐 그런 느낌 아니야? 근데 뭐 이 만화 자체가 개그 만화라 얘도 뭐 개그 캐릭터 개그 포지션을 뭐 담당하겠죠. 근데 캐로로가 보통 비틀기잖아. 기존에 있는 어떤 클리셰들을 다 비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모르는 만화지만 카이버 없는 유희왕이 그림이 재밌어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아구몬 없는 디지몬 어드벤처 대 포로리 없는 보노보. 보노보는 봤고 디지몬은 안 봤는데 이 아구몬은 안 봤는데도 얘가 엄청 나오는 걸 알아요. 얘는 거의 포켓몬으로 치면 피카츄 아니에요? 그죠? 테이라 진화시켜줘! 그죠? 피카츄 역할이죠. 뭐 뽀로리 없는 보노보노는 이게 극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뽀로로가 없으면. 아 뽀로로래. 뽀로리가 없으면. 왜냐면은 보노보노랑 너부리가 둘이 이제 그 만담을 하면서 그 일본식 만담 있잖아. 그 보케와 치코미 그걸 할 때 얘가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야. 좀 이렇게 보노보노 쪽으로 왜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보노보노랑 너구리가 막 해. 보노보노는 딴소리하고 얘는 현실적인 애야. 그래서 막 하는데 뽀로리가 끼면서 비정상적인 애가 두 명이 되면서 얘가 아닌가? 내가 틀렸나? 싶어서 이상한 쪽으로 같이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둘이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이쪽으로 기울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뚱이 포지션이야. 맞아. 뚱이 포지션이야. 일단 아는 걸로 갈게요. 뽀로리 없는 보노보노. 자, 사스케 없는 나루토. 전 나루토 페인편 전까지 봤고 아카츠키 처음 막 모일 때 그 드라큘라 나오고 그때 있죠.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다크신이 없는 학교 괴담. 사스케가 없으면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 사스케가 있어야지 나루토가 성장을 하잖아. 거의 그냥 나루토는 걔 사실상 그거잖아. 동성애자잖아. 사스케를 진짜 나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아이는 그냥 우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의 BL이잖아. 그쵸? 그래서 사스케가 없으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 걔 누구야? 사쿠라? 사쿠라는 그냥 페이크 여주야. 얘가 여주야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아마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이거 동인지 같은 데서는 둘이 막 그 나루토 사스케 해가지고 막 뭐 만들 거야 BL로. 그쵸? 안 봐도 뻔해 이거는.
이미 왜냐면 원장에서 그렇게 냄새를 펄펄 풍기는데 안 만드는 게 이상하지, 그죠? 거의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거의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그냥 얘 사스케 구하기 식으로 되잖아. 뒤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내가 볼 때까지는 사스케 구하기야 그냥. 그리고 다크신이 없는 이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올라가고. 자, 팔개 없는 최유기. 제 최유기는 2권까지 봤나? 그리고 서태웅 없는 슬램덩크. 팔개 없는 최유기. 8개가 원래 보통 서유기를 따온 만화들은 8개가 좀 약간 과격하고 무식하고 이런 포지션인데 최유기에서는 얘가 지능캐예요. 그쵸? 그리고 그 502가 좀 약간 그 좀 백치미가 있는 좀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그리고 오정이 뭐였더라? 오정은 기억이 안 나고 3장이 뭐 총 들고 댕겨. 십자 귀걸이하고, 그죠? 걔는 좀 약간 좀 과격파. 걔는 좀 약간 과격파로 나오고. 마초같이 좀 나오고. 그래서 딱 이거 그 그림체나 딱 뭐 3장의 어떤 그런 거 딱 하면은 딱 나와. 뭐야?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판타지, 그 어떤 순정 만화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3장이 막 빼빼하고 호리호리한데 엄청 막 그 성격은 또 터프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좀 사실 찾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여성향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서태웅 없는 슬램덩크. 서태웅 없는 슬램덩크는 사실 만화 자체가 많이 죽어버리죠. 애초에 극이 시작할 때 서태웅한테 강백호가 그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자극제 역할을 초반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 또 서태웅대로 자기 스토리를 또 끌고 가고 그래서 중요한데 문제는 슬램덩크에는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아. 서태웅도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고 한데 정우성과의 뭐 대결도 있고 뭐 윤대엽과의 뭐 멋도 있고 막 하지만 나머지 애들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정대만이 빠져도 슬램덩크는 어찌어찌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심지어 강백호가 없어도 난 굴러갈 것 같아. 왜냐면 다 스토리가 있어. 강백호 빠지면 그냥 정대만 중심으로 가도 되잖아. 그건 아니야? 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서태웅 없는 슬램덩크보다는 팔개 없는 체육인데 이거를 제가 잘 몰라. 일단 넘어갈게요. 서태웅 없는 슬램덩크로 넘어갈게요. 강백호 아니야? 웅이 없는 포켓몬스터. 샹크스 없는 원피스. 샹크스는 없어도 되잖아. 얘는 그냥 그 악어색선에서 정리되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하면서 나중에 딱 나오는데 그때 다 몰입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걸? 뭐야? 이 악어한테 지잖아. 다 그 생각했을걸? 그죠? 해군본부에서 결전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끝내러 왔을 때 뭐야? 얘 뭐야? 지가 뭔데? 포스 하나도 없어. 얘 이거 팔 잘릴 때부터 얘는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저는 웅이 없는 포켓몬스터로. 자, 머스탱 없는 강철 연금술사 대. 아, 이게 강철 연금술사가 그렇게 재밌대며. 내가 안 봤거든요? 이게 그렇게 재밌대. 이게 진짜 미쳤대. 미친 수준이래. 본 사람들은 나 재미없다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어. 이게 진짜 재밌대. 근데 이상하게 안 보게 돼. 지금 보면 노잼이라고요? 안 본 내 산대. 루키아 없는 블리치. 블리치도 안 봤거든요. 둘 다 뭐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얘 디자인이 멋있네요. 머스탱 없는 강철. 그리고 저는 이 강철 연골사 이 타이틀 BI라고 하죠. BI가 너무 좋아. 멋있어. 자, 그럼 16강입니다. 대충 다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요.
16강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없는 괴짜 가족 대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 이거는 진은 아쉽지만 이거 베지터예요. 그죠? 넘어갈게요. 이건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포로리 없는 보노보노 대 제로스 없는 슬레이어즈.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제로스 있어야죠. 포로리 있어야죠.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제로스예요. 제로스 없어도 된다고? 한 에피사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여기 그 슬레이어즈를 제가 많이는 안 봤어. 근데 일단 리나 인버스 나오고 검사 있잖아. 카우링? 카우링 나오고 그리고 그 돌아저씨 나오고 돌아저씨 돌아저씨랑 그 그 잭까니 잭까니 한 명 나오고 제로스 필수 아니야? 일단 제로스가 걔네 그 리나 파티 정식 멤버는 아니잖아. 그쵸? 그 옆에 그냥 곁가지로 따라다니는 애잖아. 그럼 옆에서 그냥 감나라 대추나라 그냥 좀 약간 뭐야 좀 팔자 좋게 한마디씩 하는데 갑자기 이게 실론 이렇게 실실 웃고 있는데 갑자기 실론 딱 떠지면은 갑자기 좀 이거 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저는 포로리 없는 보노보노. 얘는 얘가 없어도 메인 스토리는 많이 그 얘가 차지를 하고 있지만 메인 스토리는 그 리나 인버스 그 파티의 모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이 보노보노라는 어떤 개그마나라고 친다면은 얘 역할이 너무 커요. 매 에피소드가 얘가 들어가야지만 돌아가. 그리고 특히나 보노보노는 등장 캐릭터들이 진짜 적어. 되게 적은 멤버로만 돌아가. 그래가지고 포로리가 빠지면은 진짜 비어. 스펀지밥 같은 경우는 보노보노보다 훨씬 많지 않아요? 등장인물이? 내가 보노보노를 다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애들이라고 해봤자 보노보노, 포로리, 너부리 그리고 그 무슨 뭐 호랑이 아저씨 있지? 호랑이 아저씨. 호랑이 아저씨가 너부리 아빠야? 여기 문이 있는 애 야옹이 형이야? 그 뭐 있어? 보노보노 아빠? 아 맞아 보노보노 아빠 나왔던 것 같아. 다 해도 10명 조금 넘을 듯? 그러니까 얘 역할이 좀 크잖아. 그래서 저는 포로리 없는 보노보노. 세균만에 없는 호빵맨인데 부산대가 없는 아줌마거든. 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대가 없어도 돌아가. 중요하긴 해. 얘랑 치오가 둘이 쌍두마차긴 한데 치오가 있어. 치오가 좀 해주고 그 걔 치오 아빠. 치오 아빠 알죠? 베개같이 생긴 애. 치오 아빠가 좀 해요. 고양이. 치오 아빠. 그래서 얼추 될 것 같고 세균맨 없는 호빵맨은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특히나 세균맨 없는 호빵맨 이게 호빵맨이 옛날 만화라가지고 그게 구성이 은근히 단조로워. 세균맨이 말썽을 피우고 호빵맨이 저지하고 해피엔딩. 세균맨이 또 말썽 피우고 이 구조라가지고 얘 역할이 너무 커요. 물론 얘 동생 있죠. 얘 동생 노란색 노랑이, 노랑색 군맨. 걔는 좀 이 세균맨하고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걔도 좀 사고를 치려면 칠 수 있거든요. 짤랑이. 그래도 세균맨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크롬 없는 뽀로로 대 구 없는 구는 이게 제일 잘 모르니까 크롬으로 넘어갈게요. 사스케, 후니. 이건 뭐 사스케죠? 그죠? 여주인공인데 남주인공 나루토.
거의 나루토 없이 나루토 하라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여주 넣어야지. 훈이는 뭐 왜 올라갔지? 옆에가 내가 모르는 만화가 있어서 훈이가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히로인이기 때문에 사스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준훈이 좀 좋았죠, 훈이는. 아스카 없는 에반기리온인데 카이바 없는 유형. 이건 뭐 아스카로 넘어가야겠죠? 카이바는 웃기긴 하네요. 팔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꼭 그 팔이 그거 같다. 맞은가? 보스보로트. 쭉 늘어날 것 같아. 아스카 없는 에반게리온 가고요. 자, 이제 대충 모르는 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제 매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돈 없는 아기 공룡 둘리 대 서태웅 없는 슬램덩크. 이것도 서태웅이 없어도 굴러갈 것 같다고 했는데 매칭이 아마 제가 모르는 만화가 나와가지고 슬램덩크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진짜로 아기 공룡 둘리는 너무 명작이고 캐릭터들이 너무 잘 만들어졌고 특히나 도우너와 둘리는 너무 최고인 것 같아. 고길동 뭐 다 좋은데 둘리 도우너는 따로 둘만 나와서 둘만 극을 만들어도 괜찮을 정도야. 왜냐하면 맞는 역할을 고길동이 찰지게 해주긴 하는데 둘리 만화책을 실제로 보면은 진짜 등장인물이 많아요. 진짜 온갖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쳐놔 거의. 그래가지고 도우너는 특히나 그 빠지면 안 되는 캐릭터죠.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은데도 이렇게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 자체가 도우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역으로 좀 말을 해주는 거고, 서태웅은 등장인물이 많은데 빠져도 된다는 느낌이 강한 반면 도우너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도우너 쪽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생긴 것부터 끝났다고 합니다. 머스탱 없는 강철의 연금술사대. 야, 이거 매칭이 웅이는 미쳤는데? 둘 다 내가 잘 몰라. 포켓몬스터는 웅이가 그 뭐야 돌아저씨잖아 얘. 돌관장 아니야? 돌관장? 식모 없으면 안 된대. 웅이 없으면 밥 못 해 먹어. 얘가 근데 얘가 그 좀 상징적인 인물인 게 실론캐는 다 강하다라는 거를 깼어요. 그 어떤 클리셰를 비틀어 버렸어. 실론캐는 무조건 세다. 중간 이상은 한다는 그거를 깼어. 관장인데 맨 처음에 나오고 관장 포켓몬 트레이너고 그 관장인데 제일 잘하는 건 밥이야. 그래서 맨날 멀뚱멀뚱 뒤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역할. 그래서 웅이 없는 포켓몬스터 없어도 되는데 강철연금술사를 안 봐서, 봤으면 머스탱이 거의 올라갔을 거예요. 웅이 없는 포켓몬스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이제 8강까지 올라왔고 제가 아는 만화 다 올라왔고 이제부터 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질 놈 다 떨어지고 올라갈 놈 올라가고. 아스카 없는 에반게리온 대 사스케 없는 나루토. 야, 이거 강하죠. 여주대전인데 아스카, 근데 아스카가 없으면 레이가 완성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사스케는 스토리까지 다 엉켜있어요. 아스카는 없어도 메인 스토리는 레이와 신지와 신진의 아빠 그 미친놈 있죠, 걔. 얘 있잖아. 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름 뭐지? 겐도.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아, 근데 또 얘가 없으면 아까 말했던 입문이 안 돼. 오타쿠들이 입문이 안 된다고. 나 중학교 때 이거 막 그 막 애니메이션 막 그 상점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뭐 그 굿즈 파는 그런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족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에반게리온 막 이런 거.
근데 아무도 신지만 있는 건 안 사. 역해 그걸 사. 심지어 여자들도 있지. 여자들은 보통 이제 이성을 좋아하기 마련이잖아. 그 신지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들도 아스카 레이 좋아해. 여자들도. 남자들은 당연히 아스카 레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지는 거의 그냥 그 시점이야, 시점. 내가 신지의 그 어떤 그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딱 그냥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야. 아스카가 좀 중요하긴 한데 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사스케냐 신지 아스카냐. 아. 아 근데 아 사스케는 근데 마사토가 좋지 않음? 아 이러면서 마사토가 들어왔어요. 마사토. 그 본부에서 어? 탱커라고 사는 여자 있잖아. 그죠? 그러면 또 그 처음에 입문을 어떻게 해요? 레이와 아스카의 어떤 삼각관계로 딱 시작했다가 갑자기 쑥 들어온 마사토의 존재. 갑자기 일 끝나고 딱 어? 프리한 차림으로 딱 맥주 따면서 땡컨 지나가면서 땡컨이 그 전용 냉장고에서 딱 튀어나오면서 그거 딱 보면서 아 아씨 누구랑 사귀지? 아씨 미안 레이 아스카 미안 뭐 갑자기 마사토도 나쁘지 않은걸?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아무도 그 게임 캐릭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그 이런 녀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에 이런 녀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고민해. 하씨 마사토도 나쁘지 않은 걸 누구랑 사귀지? 거의 그냥 망상으로 시작해서 망상으로 끝나는 만화예요 이거 진짜로. 특히나 이게 대망상 시대를 열었다고 봐도 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 어떻습니까? 돈 되는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여자 캐릭터들이 막 쏟아지는 올스타전 같은 만화들이 많이 쏟아지잖아. 그쵸? 그거의 천병이에요. 물론 이 만화가 뭐 오타쿠 그 뭐들이 뭐 흔히 말하는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그 막 여자들이 총출동하는 만화는 아니야. 근데 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 얘가 여기서부터 발전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도란라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스카의 그 항상 말하잖아요. 지금 월드컵 때 누구 없어도 대체가 돼. 뭐 서태웅 말할 때도 그랬는데 얘는 좀 다른 게 얘가 없어도 다른 뭐 그 레이나 뭐 아까 뭐 마사토도 있지만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돼서 기묘하게 링크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하... 그리고 사스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밉상이야. 사스케가 그냥 싫어. 주는 거 없이 싫어. 그냥 좀 약간 꼴보기 싫은 역할이야. 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같아. 똑같이 구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꼭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금 상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 얘기만 해. 미친놈이야. 아 치킨쿠님 안녕하세요. 치킨쿠님 하나 골라보세요. 누구예요? 누가 없으면 허전해요. 아, 나 이거 돌겠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치킨군님, 누구랑, 솔직히 말해요. 누구랑 사귀는 상상했어요? 아스카예요, 레이예요, 마사토예요. 그리고 그 있잖아. 그, 마사토 말고 그 누구야? 겐도우 옆에 있는 그 노란색 쇼컷 그 점 찍힌 여자. 박사 있잖아. 그. 리치코. 리치코는 좀 약간 그거야. 사실은. 좀. 소수의 픽이야. 아 마사토가 아니야? 미사토야? 아 죄송합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어떤 캐릭터 이름을 함부로 불렀네요. 아, 나 마사토 그 흑인 줄 알았지. 아 미사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치킨쿠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읽을게요. 그래도 사스케는 나루토에게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 저는 미사토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반했어요? 어떤 부분에 미사토에게 반했어요? 일하고 일 끝나고 왔을 때 그 맥주 마실 때? 아니면 그 신지를 어머니처럼 좀 약간 보살펴 줄 때? 어떤 그런 모성애? 실질적으로 레이가 그 신지의 엄마 그 유전자로 뭐 있지 않아요? 뭐 클론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엄마 역할은 미사토가 있잖아, 그렇죠? 함께 있으니까. 표정 좀 풀어요 아저씨 이해하지만 동네 치킨이 후원 가진다 이거는 아스카 없는 에반게리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웅이 없는 포켓 몬스터 대 세기맨 없는 호빵맨 자 이거는 웅이는 할 만큼 했어요 웅이는 뭐 매칭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였고 이건 세균맨으로 가야겠죠 바로 넘어가고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 대 도너 없는 아기 공룡 둘리 이거는 거의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베지터? 베지터. 베지터가 만약에 없었어. 그럼 제 생각에는 베지터가 만약에 없었다. 라데츠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퍼나? 그리고 도우너가 없었어. 그럼 또치가 물려받는다? 그 역할을? 근데 라데츠가 좀 아까운 캐릭터인게 손오공의 친형이고 하급전사긴 한데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거니까 전투력이 상승했다고 치고 계속 형과 동생의 어떤 기묘한 이렇게 전투력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세고 그 계속 왔다갔다 하면은 좀 스토리는 좀 만들어지거든 베지터 없어서 진행 안 되는 분량으로 얘기하면 도우너도 없으면 돌가놈 미친 사건 사고 반은 사라짐. 그쵸. 도우너 없으면 이게 둘이 죽이 맞아서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 있잖아. 사이어인은 뭐야? 하급 전사들은 머리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아빠 머리가 아들 머리가 똑같고 막 그 이때잖아. 근데 라데츠는 왜 달라? 그거 설정 빵꾸예요? 그래가지고 손오천도 머리 똑같잖아 그리고 손오바는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다르다고 하고 김창동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엄마랑 비슷해요? 아 라드치는 엄마 머리야 피해갔네 저는 둘 다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는데 베지터 없는 드래곤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돈 없는 아기 공룡 둘리는 아 이게 너무 거슬려 나 아까부터 이게 거슬렸거든 나만 거슬려 지금 이거랑 이거 지금 이거 그리고 여기 그 선 꼬여가지고 한 바퀴 돈 거 있지 이 일러스트에서 벡터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꼬인 거 이거랑 이거 너무 거슬려 이거 한번 여기서 그어주고 여기서 한번 그을 때 이거 안 맞춰줘가지고 그리고 이거랑 여기 나 이거,
이거는 나중에 월드컵 유튜브로 올릴 때 그 동그라미로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그 외에도 뭐 총체적 난국이 많은데 여기도. 아 이게 지금 정식이 아니야. 정식의 일러스트가 아니야. 지금 누가 뭐 그냥 일반 사람이 만든 거야. 팬아트 같은 거야. 그냥 따라 그린 거야. 뭐 아니면 뭐 포토샵 학원 같은 데서 교재로 주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일러스트 그 익숙해지라고. 이하로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와중에 치킨쿠님이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돈 없으면 엄마 못 보는데. 근데 그거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야. 베지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도우너가 또 유망주 키웠거든요. 그쵸? 타임코스모스를 타고 둘리랑 같이 둘리 엄마 보러 갔는데 놀랍게도 둘리가 브라키오사우루스였어. 그쵸? 엄마가 초식공룡이었고 브라키오사우루스였고 돌아갈 때 둘리만 놓고 가려고 했는데 희동이가 내가 몰래 줄을 묶어놨지 하면서 이제 엄마 하면서 울면서 그 끌려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도우너가 있어가지고 또 세대교체가 가능하게끔 희동이라는 유망주를 키웠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없으면 희동이가 경험치 쌓을 일이 없었지. 등판 횟수가 있어야지 자기도 실전 경험을 하면서 계속 크는데 희동이가 거기서 한번 등판하면서 경험치 먹어주면서 그래가지고 도우너는 후대 양성까지 했기 때문에 도우너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베지터는 뭐 물론 트랭크스가 있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뭐 등판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알아서 찾아먹었어 트랭크스가. 그죠? 근데 얘는 경험치 쌓을 수 있게 그 후세 양성도 신경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전 도우너 없는 아기 공룡들이.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거슬리네요. 다크로 갑니다. 자, 8강 네 번째. 뽀로리 없는 보노보노 대 크롱 없는 뽀로로. 크롱. 크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뽀로리 없는 보노보노, 크롱 없는 뽀로로 둘 다 너무 허전해. 없으면 안 돼. 한데 크롱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크롱은 다른 매체에 너무 영향력을 끼쳤어. 너무 상징적이야. 대충 이렇게 생긴 공룡쉑이 나오면 크롱이라고 그래. 그냥 잘 모르면 걔 크롱 이래요. 근데 뭐 다람쥐 나왔을 때 걔 뭐 뽀로리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향력이 훨씬 더 뽀로로 쪽이 있고 같은 그 극에서 비중이 있다면은 미세하게나마 오른쪽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람쥐 썬더라고 하지 뽀로리라고 안 하잖아. 그지? 람쥐 썬더래. 뭐 레넥톤한테도 크롱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냐고? 앞으로 그럽시다. 크롱 닮았으니까. 아 레넥토는 상어야? 그럼 피지한테 크롱이라고 합시다. 저는 크롱 없는 뽀로로 쪽으로. 지금 뭐 채팅창에 형 너무 쌉 억지야 막 이러는데 억지 아닌 편 없었어. 그냥 알고 보는 거야. 자 다음 홍철 없는 홍철팀 만화 버전 4강입니다. 벌써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왔고요. 돈 없는 아기도 공룡 둘리고 아스카 없는 에반게리온인데 저는 이게 이 수트 있죠. 수트. 이 수트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요. 지금 후세 이 노출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노출이 없는데 이 어필을 하잖아. 그 어떤 여성성을 마치 그
오바워치에서 노출이 없는데 어떤 그런 걸 어필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걸 좀 보여줬어. 에반게리온이.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굴곡이 싹 나오니까 신체에 라텍스의 그거 선구자는 공각기동대 아니냐 이러는데 공각기동대를 안 봤어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공각기동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에반게리온이. 근데 공각기동대를 안 봤어. 공각기동대는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 실? 실 다 연결돼가지고 그거? 스타크래프트 그거? 부관? 나는 도우나도 슈트네요. 도우나 이거 그 일본 아기들이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커먼 베이비에서 그 돈부리가 입고 있는 옷 아니야? 이거 막 일본 그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이런 옷 입고 있잖아. 그 막 원피스 같은데 그 도끼 들고 있는 애 걔 누구야? 여기 막 금 써있고 막 어 센토마루 옷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이쁘게 그렸다 에반게리온은 진짜로. 이게 언제 그린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비주얼이? 내가 그냥 아스카를 좋아한다고요? 아니 나는 그 굳이 고르자면 진짜 그 항목이 4개가 있어서 에반게리온 역에 누구 있어요? 아스카, 레이, 미사토 뭐 레이코? 뭐 누구야? 박사 누구야? 카오루? 카오루는 누구야? 남자 아니야? 카오루? 리츠코. 직원도 있어요? 아, 굳이 고른다면, 아, 고민이네. 일단, 레이는 아니야. 일단 레이는 아니야. 레이는 빼. 레이 피곤해. 그죠? 레이 빼고. 그리고 옛날에 그 레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한 메일에 레이라고 레이 골뱅이 한 메일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레이가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 레이 1, 레이 2, 레이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 막 27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진짜 복제인간이지. 아무튼 아 일단 레이는 아니고 아 아스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이거를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스카를 좋아했나 봐. 왜냐하면은 다 빼니까 소거법으로 빼다 보니까 아스카밖에 없어. 아, 내가 좀 독일인 취향이었나? 아무튼 아스카 그리고 도우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아스카가 삼각 그 편대를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도우너의 비중과 어떤 도우너가 극을 끌고 가는 그 파괴력 거기를 좀 높게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우너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맞죠? 이거는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아스카잖아요. 뭔 아스카야. 내 중학교 때 봤던 만화예요. 그래서 좀 파괴적인 어떤 도우너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거슬리는데 도우너로 가고
크롱 없는 뽀로로 대 세균맨 없는 호빵맨. 여기서 이기는 쪽이 도우너랑 붙게 됩니다. 세균맨 크롱. 이거는 그래도 세균맨이죠. 그쵸? 크롱이 아무리 그 해도 이건 세균맨이야. 세균맨은 거의 사실상 크롱이 대지눈이 좀 좋았던 편이에요. 얘 혼자서 그걸 막 끌고 가는 그런 건 없어. 막 포악함은 없어. 그걸 이끌고 가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잔인한 그건 없어. 거의 얘 없으면 안 돌아가죠. 폭군이죠, 폭군. 아 이건 짤랑이로 대체 안 되지. 짤랑이로 어떻게 대체가 돼. 자 진짜로 홍철 없는 홍철팀 만화 버전 결승전입니다. 누가 없을 때 더 허전하느냐 골라야 되는데요. 도우너 없는 아기공룡 둘리랑 세균맨 없는 호빵맨이에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스토리 만화보다 오히려 이런 에피소드 툰이 더 공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피소드 툰은 되게 스토리 진행이 팍팍팍 퍼져.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막 중구난방적으로 퍼져. 그래가지고 활약을 하기가 더 쉬워가지고 더 영향력 어떤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보는데 지금 채팅창에는 진짜 광기, 진짜 광기 대 가짜 광기라고 합니다. 세균맨이 미친놈이긴 한데 얘가 막상 극단적으로 막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는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상적인 선택을 해요. 그죠? 막 궁지에 몰려. 얘는 대화가 돼. 타협이 되고. 세균맨은 호빵맨 쪽하고 타협이 된단 말이야. 호빵맨이 막 어떻게 해서 야 이대로라면 너도 파멸이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잘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 생각하지 않아. 일단 타임 코스모스로 일단 스윙부터 하고 시작해. 그냥 얘는 진짜 분조장이야. 그리고 출신이 얘가 깐타비아별 왕자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어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타협이란 걸 몰라요. 국산 조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미친놈이고 미친놈답게 빠꾸가 없고 빠꾸가 없기 때문에 더 훨씬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얘는 사이드킥인 사실상 만화 제목은 둘리지만 저는 도우나라고 해도 도우나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얘가 진짜 메인 빌런이거든. 그래서 사이드킥 둘리를 데리고 시너지를 더 증폭시켜. 거의 둘리가 그냥 얘 그거야. 부하야. 근데 호빵맨에서 세균맨은 조금 외롭죠. 어떻게 뭐 역으로 말한다면 그만큼 세균맨의 비중이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얘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뭐 얘가 없으면 둘리가 활약을 못하고 어떤 이렇게 얼키설키고 이렇게 이런 영향력을 따진다면 저는 도우너가 아닌가 싶어요. 둘리킨. 도우너와 둘리킨. 그래서 도우너는 진짜 미친놈이야. 얘는 이 둘리 안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뭐 빌런 월드컵이 나온다면 얘는 거기서도 1등할 그 가능성이 농후해요. 세균맨을 대체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둘 다 대체하기가 힘든 부분인 만큼 임팩트로 가자는 거지. 나는 처음에는 이제 대체 불가능인 캐릭터만 올라왔다면은 이제 다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만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임팩트, 파괴력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도우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철 없는 홍철팀 만화 버전은 도우너가 승리했습니다. 도우너 우승, 도우너 없는 아기공룡 둘리. 이야 미쳤습니다. 자 한번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승률 쪽으로 본다면 아 뚱이 없는 스폰지밥. 뚱이가 또 이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뚱이 이거 이상한 결과는 아닙니다. 샹크스 없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해태 눈깔이에요.
동네 치킨님, 왼쪽 미친놈 자기가 하는 게 잘못인지 모르고 오른쪽 미친놈 일부러 잘못인 거 알고 저지름. 그렇죠. 그러니까 임팩트 차이가 거기서밖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해태 눈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샹크스 없어야지. 아, 없어도 아무런 지장 없어. 진짜 샹크스는 그냥 얘는 그거야. 전형적인 유명한 걸로 유명한 놈이야. 뭐 활약을 안 해. 극 중에서 뭐 그렇게 활약도 안 해. 지금 뭐 빅맘 설치고 뭐 카이도우 설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놈이야. 그 유명한 것도 팔 잘린 걸로 유명해. 맨날 가끔씩 나와가지고 뭐 어? 여유로운 척 대사 한마디 읊어주는 게 끝이야. 자, 사스케. 사스케 뭐 그럴만하죠. 베지터 그럴만하고. 이기철은 제가 이제 이기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해서 뺐는데 이것도 뭐 선택하신 분들이 많네요. 세쇼마루, 그리고 유명한 웅이, 아구몬, 카이바 뭐 이 정도 나왔고 우승 비율로 가야겠죠. 이제 승률하고 우승 비율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승률은 전반적으로 양민하고 싸웠을 때도 잘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우승 비율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적은데 승률이 높다는 거는 양민 학살자예요. 그리고 승률은 적은데 우승 비율이 좀 높다. 그러면 매니아 픽이 많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1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승 비율을 볼게요. 뚱이, 뚱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다 강한 거고 이것도 강한 거고. 아, 대충 다 비슷하네요. 이게 좀 엇갈리는 월드컵이 있거든요. 대충 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홍철 없는 홍철팀 만화 버전 우승은 또우너였고 제가 고른 또우너는 아, 그래도 선방했네요. 근데 승률이 너무 현저히 낮아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대가 교체가 됐다고. 둘리를 안 본 세대가 이제는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봤으면은 둘리 다 아니, 도우너 골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32강 좀 빨리 했는데 5시 17분이니까 저는 빨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가겠습니다. 나 어쩌장이야. 이번 미션 일세. 6시 반까지 SBS 베텐에 가도록 하게. 그래서 식사를 하게. 그러면 복숭아 하나를 줄 걸세. 급해서 그냥 빨리 꺼야겠어. 미안해. 나 갈게. 나 이병건이야.